장수재 나 진짜 오랜만에 한다. 장수재 재밌겠지? 장수재는 아그 세력 간의 대결에 그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나는 그땅 따먹기를 좋아해가지고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래서 장수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사실 이거는 좀그 삼국지 시뮬레이션이 아니야. 뭐야 이거. 커서 콘트부터 깨졌어. 느껴지는 진한 웅치. 커서.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아니, 콘트. 아니, 도입부 애니메이션 없어? 어? 아니, 도입부 애니메이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후회의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입부 애니메이션 있어야 되는데. 야, 일러스트 봐. 미쳤다. 커서가 너무 큰데요? 커서 줄이는 거 있나? 너무 큰데? 아니 이게 또 여기는 왜또 이렇게 큰 거야? 새로 시작. 아 소령이가 소령이었구나. 그래 소령아 말해봐라. 어 얼굴이 움직인다. 팔은 움직인다 이거. 얼굴 막 눈도 돌아가고. 소하 주인님의 분신이 되어 천하를 살아갈 무장을 선택합니다. 추천 중에 선택을 꼭 선택해주세요. 무장 중에 선택은 무장을 선택해 연대를 시나리오 중에 선택을 먼저 연대를 선택한 뒤 무장을 선택합니다. 아, 무장으로 고를 수 있고 시나리오에서 고를 수도 있고 추천해줄 수도 있고 추천 한번 받아볼까요? 아, 쏘령이가 여기 추천을 해준대요. 두령과 동지는 조금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결과에서 제외되는 점. 방랑군도 있어요. 오케이. 나는 이제 수도, 이게 시키는 거 하고 싶어, 시키는 거. 자유롭게 살고 싶나요? 출세도 하고 싶어. 일반으로 추천드립니다. 매우 평범한 무장으로서 자신과 세력을 위해 노력합시다. 일반에서는 여포? 이미 했구나. 이거 하면 여포를 해야 돼? 약간 최저 난이도로 했구나. 야, 이거 봐. 여포가 커졌다, 작아졌다. 여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 오케이. 확인. 시나리오 중에서 고를게요. 시나리오. 야, 이거 지도 봐라. 어? 잠깐만. 연도별로 있어. 맞아, 이거 삼국지 8이 이랬대. 내가 8을 안 해봤거든? 8이 연도별로 끊겼대. 와, 이거 봐. 지도 봐. 졸라 세세해. 연 단위로 있어, 연 단위로. 98년에 끝났죠. 99년. 와. 미쳤는데? 여기서 좀 약간 건너뛰긴 하네. 여기까지는 쭉이야. 가상? 가상 이런 거. 등해와 종해가 위나라로부터 독립을 해. 총나라 멸망시키고 종해랑 등해가 강유랑 같이 해가지고 총나라 그 땅에
새로운 살림 차리는 거죠. 사실에서는 장병에게 죽는 종에는 본 시나리오에서 군을 장악하고 촉부흥을 노리는 강희도 종의 밑에 있고 등에도 사실에서는 암살당하지만 궁지에서 벗어나 독립해야 됩니다. 아 둘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나는 이번만 임시동맹이다 이런 줄 알았는데 따로따로네. 지금 보면은 여기 그 여기 요 땅 있고 요 땅 있네. 난 얘네가 합심해가지고 갑자기 큰 적을 물리치기 전까지는 임시동맹이다 이럴 줄 알았어. 동탁 사후 사실에서는 조조와 원소가 제후간의 싸움을 끝내고 공손차이나 여포 등의 세력은 멸망했지만 아 이거 그거네요. 원소랑 공손찬에서 붙었는데 토너먼트를 공손찬이 이기고 조조랑 여포랑 붙었는데 여포가 이기고 그래서 둘이 공손찬 여포 공포대전 공포대전 하는거죠. 반 조조 조조가 너무 세가지고 나머지가 연합해가지고 조조 무찌르는거 삼군사 수경문화생 이거 같은 동문 3인방 삼신기 3대장 여기 다 이제 삼군사 방통은 서서는 위나라로 이적하고 제갈량은 총나라에 있고 방통은 저승으로 이적하고 했는데 다같이 총나라에서 모였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군웅활거가 무난한데 그죠. 약간 너무 센거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또 너무 약하면 또 안 불러주고 그쵸. 너 이거 장수제 특징이 뭐냐면은 너무 약한 거 하면은 그냥 잡일만 하다 끝나 죽을 때까지. 후한 세태 동탁의 대두 제일 그 찌꺼기 많을 때 하자. 반독탁 연합 해상과 제후에 대립하자. 이거 재밌어 보인다. 여기서 좀 애매한 거 하자. 애매한 거 전투는 해야 되니까 무력 무장으로 할게요. 한 70 후반대로 한번 하면 이쁠 것 같은데. 이각 어때요? 이각 곽사 보이니까 이제 생각나는데 이각 여기 있네. 이각 72, 73. 왜 곽사가 더 높아? 71, 78, 24, 11. 와. 그 대신 지력이 좀 더 좋네. 이각 할래. 여기서 아 근데 너무 대기업인가? 반동탁 연합 해산했는데 해산했을 때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동탁 암살당하고 할까? 일단 아 이각군에 이각군 다 있네. 그러면 이거 하자. 반동탁 연합에서 이각하자. 꽤 높아 나름 꽤 높아요. 73, 72. 결정 시나리오 설정 환경 설정 튜토리얼 있음 사운드 어때요? 좀 커요? 오케이 간다. 이각으로 해보니 있다. 도탁은 将兵を廃し、検定を立てるなど
폭정을 거듭했다. 미야코에 남아있던 소소와 도탁 암살을 하카루모 실패시 도소する. 와시가 텐카노 히토니 섬쿠오토. 텐카노 히토가 와시니 섬쿠코토와 유르산. 소소와 진류데 교회시 각지노 쇼코니 도탁 다토노 계기문을 하시타. 로라는 애 같네. 대사가. 我らも 계기문에 오지 조세의 혼란을 다다사네바. 쇼코렌고니와 명수가 필요다. 엔쇼도노가 ふさわしかろう. 연합회 연합회. 명수와 와치노 호카 오르마. 맹주는 내가 제격이지. 선봉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도탁 토바노 사키로케. 아, 손견. 한 명씩 다 등장하기 시작해요. 타이스루 도탁모 고로칸니 타임. 아, 근데 나는 동탁군에서 얘네들 이제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나니가 쇼코다. 뭐가 재우냐? 뭐가 연합이냐? 쇼치. 못 없앴죠. 분사시테 고란니 이레루. 토키니 쇼헤이 간넨 1가츠. 도탁군 타이 한 도탁 랭오군노 타타카이가 마쿠오 아케루. 오, 들어가. 약간 굳이 선악으로 나누자면 나는 악이죠. 평정을 시작했어. 회의에요, 회의. 고説明いたします. 소령이. 고説明します. 나는 일반 군주입니다. 아, 일반 장수입니다. 고説明します. 소령의 조언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説明します. 첩보를 해보라고요? 참내 얼굴 이 게임에서 나온다던데 힌트 좀. 저도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지. 解説です. 첩보. 첩보 하면은 알 수 있대요. 첩보 하면 이제 거기 이제 뭐 병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한번 보면은 1년 볼 수 있나 봐요. 첩보. 오미미오 하이샤카. 저 사람은 왜 이마에 기력의 조각을 박아 놓은 건가요? 어디요? 아, 이거 움직이는 좀 기괴해. 거기는 주의가 필요です. 전략 피가 필요해요.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입니다. 첩보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점이 핵심이에요. 공적을 쌓거나 전략피가 남을 것 같아 꼭 활용해 주세요. 장양, 한복, 유대, 원소, 장현, 유, 공손찬, 공손도, 공융, 도겸, 장초. 야, 이거 디테일한데? 공주, 하이, 원술, 황조, 유표. 디테일해? 유언, 장로. 장로 생긴 거 봐요. 원래 찐빵 아저씨인데. 맞아요. 여기 한번 조조 한번 볼까요? 조조? 손견? 손견? 조조? 손견? 손견 볼게. 전략피. 대응이다스. 그리고 이거 허락을 받아야 돼. 장수면은 내가 마음대로 못해. 가고 싶다고 해도. 가마원. 근데 나는 좀 약간 첩보 돌리기 좋은 인재예요. 애매하거든. 훈련시키기도 애매하고 뭐 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거 할 때 딱 좋은 인재예요. 자, 여기. 解説です. 이걸로 저도시 정보가 노출되었는데요. 평정에서 이처럼 전략피를 소비하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지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임무 담당을 정하겠어. 내정 방침은 아직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어. 이것은 이카가가? 고켄토 구다사레. 아, 각자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아, 3개월간 임무 뭐 할지. 요미토바시 겐킨데스요. 잘하는 임무를 하래요. 오케이. 그리고 계급 올르면 통솔하는 병사 수나 매계절 복록이 들어갑니다. 나 이거 할 때마다 그 복록 올라가가지고 진짜 핵고통이었는데. 14일 때 이거 쓸데없이 오래 일한 애들 막 올라가가지고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막 파산하고 그래요. 14가 진짜 돈이 진짜 개 후달리거든. 이거 중국말로 하는 거 있을 텐데. 중국말이 안 나오네. 여기서 안 되고 이따가 해볼게요. 나는 무력이 높으니까 요거나 보수가 좋네.
근데 치안에 이미 두 명이 지원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자리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난 여기 축성하는 게 좋아. 여기다 지원해야지. 틈새! 틈새 시장! 어, 기계열해. 어, 보수! 오케이. 이유 무력 높음? 왜 치안한다고? 이유 맘이죠. 이유는 동탁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유가 하고 싶다면 슬쩍 딴 일 하는 게 맞아요. 자, 임무가 없는 달에는 자유롭게 교류나 단련, 의뢰 등을 합시다. 자, 임무를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두 배의 성과를 내면 특별 보너스가 있을지도.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내가 이제 맡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아마 이거 장수자가 한 10일에 한 번씩 될 건데, 그래서 내가 틈틈이 시간 나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은 할당량 다 달성했다 싶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놀아도 되는 거예요. 약간 진짜 직장 생활 하는 거야. 어, 음성? 음성 없는데? 중국말로 바꾸는 거 없어. 아, 게임 나가야 돼요? 아, 없대요? 자, 그러면 일단 저는 보수 맡았으니까 보수할게요. 일단 일 해놓고 가. 나랑 방어를 올릴 수 있습니다. 통솔이 높을수록 잘 된다고 해요. 내구가 높아집니다. 전쟁할 것 같으면 이제 해주는 게 좋죠. 이게 얘네가 뭐지? 나랑 다른 애인데? 나랑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건가? 금전 10을 금전 60이 들어가. 나 얼마야? 250 있는데 돈 따로 주겠지? 아, 행동력이 60 들어가고 돈 10이 들어가. 요러시데스카? 고노요나 시쿠미데스. 아,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 품앗이가 있어요. 친하면 품앗이 할 수 있어. 나 곽사 있지 않아요? 아, 미친. 곽사 있잖아. 절친. 곽사 없네. 일단 사비로 해. 나중에 주니까. 행동력. 오케이. 6 올라갔고. 나 할당량 뭐죠? 연희전. 이게 뭐였더라? 아, 이벤트 같은 거 할 수 있나 봐요. 수경의 가르침. 어, 나 가르침 할래. 나 가르침 받을래요. 좋은 거 같아. 수경 선생님한테 나 동문, 동문, 제갈량하고 동문. 수경 선생님을 부른 자도 있지. 그나저나 이 갖고 자네에겐 절친한 벗이 있소일까? 이 난세 좋은 벗은 많이 있을수록 좋네. 어? 친구 매칭해주나? 요러시가나? 실내 이상인 벗과 함께하면 연계가 발생하고 임무할 때도 같이 할 수 있다네. 교류로 해당 임무를 찾아가 담화를 계속 이어가는 걸 실세. 기증을 통해 뇌물을 줘서 이제 친해지는 방법도 있다네. 그래서 신뢰하는 벗을 많이 만드시게. 어, 병과 특기 소양 3 올라가고. 오케이. 이런 거 막 배우면은 아싸. 이런 거 배워야지. 그럼 계속 올라가죠. 민심 올리는 거. 설전도 있대 여기. 민심을 의식하고 있는가? 견문을 높일 수 있지. 임무의 효율이 올라가는 것일세. 아, 견문을 하고 민심. 민심을 최대로 만들어 보게나. 민심이 최대가 되면 우호의 증표가 있을지도 몰라. 아, 이거 보고할걸. 나 이 민심 어때? 0이야. 민심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된다고 써? 오미미오 하이샥. 견문을 하라고 했어. 그치? 견문을 하고 상관도. 상생과 상급. 상관도. 오케이. 의형제가 3명까지 할 수 있고, 친해지는 사람 있고, 이거 나중에 오픈하면 8명까지 되고, 배우자를 3명으로 할 수 있어? 호적수도 있고, 아, 라이벌도 등록할 수 있고, 원수도 있고. 오, 좋아.
담화도 해보래. 일단 연희전을 하나 다 뚫어놓자. 이게 튜토리얼이거든요. 기본적인 건 좀 배워보죠. 지금 튜토리얼이라서 그래. 내가 이제 시스템을 모르니까. 명성을 의식했는가? 무명, 문명, 악명이지. 무명, 문명 올리려면은 단기 접전 설전을 하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명성이 올라가고 주점에서 의뢰를 꾸준히 달성하면은 해결사 같이 되는 거고요. 올려보시고 이름 알려주면 포상을 준다고 하고요. 악명은 뭐야? 악명에 대해서 설명 안 해주는데? 악명을 하면 뭐가 좋은지. 공명. 숙명이라는 것을 아는가? 우와! 상생과 다른 상극이 있지. 우와! 자, 공명을 4번 얻게 되면 상생의 숙명으로 연결될 테지. 나루호도. 나루호도. 공명을 해보라고. 소양에 대해서도. 우와! 자택에서 전법이나 특기를 습득할 때 사용한다네. 우와! 요러시가나? 요러시가나? 소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아, 친해진 사람한테 배워야 돼. 아는 사람한테 이제 능력 있는 사람하고 친해져야죠. 우와! 아싸, 소양 이런 거 하면 이제 조금씩 줘요. 덤으로. 우와! 대충 다 받았나요? 모두 전기도 있네요. 오케이. 연희전 다 했고 튜토리얼로 여기 담화도 해보라고 하네요. 담화도 한번 해보고. 자택. 아, 이거 우리 집이에요. 할지 모르면 자택으로 오세요. 교류, 습득. 오, 습득 한번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사마이가 주는 건가 보다. 교류 한번 해야지. 아, 얘가 아직 절친까지는 호의였어. 좀 능력 좋은 애랑 친해집시다. 장료가 그래도 오래 사니까 나는 미래를 아니까.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래 사니까 장료랑 좀 친해지는 게 좋지 않겠어? 장료랑 좀 친해지자고. 근데 장료가 나랑 친해지고 싶을까? 얘기를 들려다오. 나 어디로 갈까요? 얼굴. 여기로 갈까? 얘기를 들려다오. 담화. 사테. 아, 나랑 안 맞아. 이게 지금 상성이 안 맞을 거야. 약간 나같이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야성미 있는 애랑은 좀 사이가 안 좋아. 기증을, 얘 뇌물을 줘야겠다 다음에. 오케이, 알았어. 너 자꾸 그럼 여포한테 간다. 나 어? 기증. 아, 돈? 아, 이게 돈까지 줄 건가? 얘 돈을 좋아할까? 과연? 술 사가야 될 듯? 일단 돌아가. 습득. 습득 한 번에. 자, 단련. 내가 기병에 조금 그게 있네. 어? 임무를 올릴까? 아니면 이거 전투할 때 좀 할 수 있는 걸 할까? 이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 아, 안 되나 아예? 소양이 안 되네? 요거만 되네? 아, 7 받은 걸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튜토리얼 깨야지 또 사마이가 말하거든요? 경자 축성할까요? 치안? 근데 나 치안 할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뺏을 수 있지 않을까? 경비 특기 이거 자격증 따면은 나한테 맡길 것 같은데? 경비하자. 경비 치안은 무조건 필요해. 후방에서도 치안은 필요하기 때문에 경비할게. 오케이. 이거 다 올라가면 이거 다 차는 거 아니야? 오케이. 단련했고. 연희전. 연희전 한번 이제. 뭐야, 나 했는데. 자택에서 단련을 또 해? 아, 다른 거구나.
아, 자력을 올릴 수 있는 거 99고 100 이상 올리려면 뭔가 있어야 돼. 이벤트가 무력하래요. 그래, 무력하자. 한쪽으로 밀자. 관련 좀 올라가나요? 이거 친구 있으면은 많이 올라갈 텐데. 경험 올라갔고요. 9점. 의뢰도 할 수 있고, 이게 알바 할 수 있어. 알바 시간 남으면 알바 할 수도 있고, 임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보너스 받을 수도 있고. 청부 내 시키는 거 할게요. 문명 조금 상승. 아, 파괴 악명 높으면 좀 안 되나요? 장로가 싫어할 것 같아. 편의점 알바 한번 하고요. 같은 상품이어도 옆집이 저희 집보다 많이 팔린 듯 하더군요. 진열 방식을 좀 고민해주세요. 이거 편의점 타이쿤이잖아. 감사합니다. 이각 롤플레잉 좀 맞춰달래. 오케이, 올라갔어. 의뢰 달성. 명성이 좀 올라가겠죠? 오케이, 명성 꾸준히 올려주면 좋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알았어. 휴양을 하라고? 아, 이제 남았죠. 행동력 나 몇 남았지? 30 남았죠. 부족하니까 견문을 좀 합시다. 시장에서 술 살까? 얼마야? 아씨, 웃기고 있어. 못 사네? 견문을 넓혀볼게요. 오, 시장 민심 올라갔고. 아! 나 여기서 일할 건데 여기 민심 올릴 걸. 아, 개 같네. 저쪽 민심 올렸어야 되는데. 오케이. 자, 쉬고요. 어, 좀 알았어요. 알았어. 소령아, 알았다. 네, 필요하면 또 부를게. 나 이제 할게. 자, 그러면은 나 이거 그거 알아야 되는데, 미션. 나 몇 달성해야 되는지 몇이었지? 일단 습득의 대화를 배우고. 야이죠. 단련 습득하게. 여행자라 불리는 자들이 있으니까 교류로 친밀을 올릴 수 있지. 희귀한 전법이나 특기를 습득한 자도 있어. 경의관계가 되어 소양을 받도록 하게. 우정의 증표가 있네. 경의관계가 되거나 되게나. 어, 뭐 줬다. 우효의 증표. 아, 이 이벤트 봐야 되나요? 아. 보수. 자, 일단 이벤트는 봅시다. 반동탁 연합의 제후들은 병사들을 이끌며 집결하자 동탁군이 시키는 사수관으로 들이닥쳤다. 근데 이거 나중에 켜도 되잖아. 그쵸? 아, 격퇴하고 온대. 하지만 더빙까지 했어. 파옹. 소레나시가 간분 나기마데니 타다키 쓰부시테 미세마쇼소. 기니잇다소. 하데니 아바레테. 이 3인방 너무 폭력적이야. 맞선 연합군 장수들이 잇따라 쓰러졌다. 화웅을 처치할 자가 어디 없느냐? 도타쿠군이 오시키라는 나르소 가유오 우치토르 모노와 오라누노카. 아, 등장했다.
必ずや좀바뀌었어 그죠? 기분 나쁘게 바뀌었어. 조조가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 関羽殿の武勇にかけてみては。まあよかろう。ただし逃げ帰った時は相応の処分を受けてもらうぞ。 承知。 아. その時はそれがしの首を捧げます。 아직 원소가 대가리를 했대. 見事な覚悟。感服したぞ。酒を温めてあるゆえ。 아, 사케 마시고 가래. 一杯飲んでいくがよい。 それは勝利の美酒としましょう。 소리가시가 모두르마데 아즈카. 와, 가유. 유명한 거죠. 황홍의 목을 썰고 돌아왔더니 쉽게 쉽지 않았다. 사, 가갔테 그르나요이. 바카나. 바카나. 모두리 모스다. 데와. 사카즈키. 여기서 이제 조조가 이제 반하죠. 강, 난토유 부진가. 아, 연합군이 이제 강해졌어요. 그래서 동탁군이 위험해졌습니다. 아, 무력 경험 100 올라가고 중 무한국 이제 다쳤고 정보 올라가고 친밀해지고 다. 황, 호진, 조무, 박렬, 목순 3명 사망. 이게 손견권은 안 나오네? 그 사이는 그 이벤트가 안 나오네. 황하고 붙는 거. 오케이, 이렇게 했고요. 나 일 해야 되는데 나 왜 악명이, 아 동탁이 악명이지. 나는 몇이야? 악명? 나도 따로 있나? 있을 거야. 와, 나도 300이야? 그러니까 장료가 나랑 안 노나 봐. 장료 한번 볼까요? 장료 없어. 와, 동탁 많이 쌓았다 너. 대단하다. 이유 800까지 쌓았네 지금. 동탁 다음으로 쌓은 게 이유네. 그 다음에 여포고. 여포 분발해야겠다. 나도 좀 분발하면 여포 정도는 잡을 수 있을지도. 밭 다 부셔야지. 오케이 알았어. 악한 놈은 악한 놈끼리 지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를 60. 나 일중독이니까 행동력 120. 이거 견문하면 안 되니까 보수 두 번 때려야겠다 그냥. 아니면 민심을 해놓고 갈까? 그냥 민심 이렇게 하고 올려놓고 갈까? 그냥 두 번 채울게요. 아리가토고사이마스. 일중독 한번 하고 이제 자야지. 할 게 없어. 10자리로 할 수 있는 게 있네. 失礼します. 読み飛ばし 厳禁ですよ. 10자리로 할 수 있는 거. いらっしゃいませ. 30분. またお越しくださいね. 공방. 아르지사마. 기술을 올릴 수 있어요. 강력한 기술도 얻을 수 있답니다. 농촌. 고세츠메이시마스. 분량을 얻을 수 있어요. 궁성. 히츠레이시마스. 아, 험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분이 높으면 금고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그거야. 취업하고 싶으면 여기로 가는 거고. 할 게 없으니까 잘게요. 교류 한번 할까? 조금 이거 될 것 같은데. 정태. 정태랑 교류해야겠다. 아, 문명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맞는데 정태랑 교류 안 돼.
아, 장료가 오래 살아서 장료랑 지내고 싶은데. 아, 다 왜 이렇게 나쁜 남들은 왜 이렇게 오래 못 사는 거야? 장료한테 한번 줘볼게요. 다이시타 모테나시. 아, 얘도 충분히 나빠. 전쟁에서 사람 엄청 죽였는데. 무역, 무명. 아, 난 악명을 중시해. 행동력이 부족하네. 20은 필요하네.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관심, 불문. 아, 이거 악명 관심 있는데. 악명 관심 있는 사람. 오습하고 곽사. 아, 너무해. 습득. 아, 할 게 없네. 아, 이거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 휴양해. 놀자. 아, 남은 거에 붙여주네. 남은 거에 붙여줘. 오케이. 그리고 이거 마지막 개월이죠. 일 열심히 할까요? 처음이니까 12. 견문 한번 하고. 견문 한번 하고 보수해. 보수 보수. 뭐라는 거야? 잠깐만, 이건 뭐야? 보수 보수. 오케이, 보수 보수 하고 끝. 나 진짜 많이 했다. 나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 나 이거 그거 해줘야 돼요. 휴양은 오른쪽 클릭. 나 진짜 이거 인정해줘야 돼. 마등 주목. 報告します. 병사 수입은 다 한 것 같습니다. 1728 늘었고 1759 늘었고. 오케이. 아, 제발 나였으면 좋겠다.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일만 했는데 사실상. 나 튜토리얼 말고는 나 진짜 일만 했는데. 제발. 제발. 아. 아, 좀만 더 할 걸. 튜토리얼 하지 말고. 아, 일 좀 더 할 걸. 근데 일 이렇게 애들 대충 해? 근데 일 이렇게 대충 해요? 아까 30도 있었는데? 아, 거의 일을 안 한 거잖아. 아르지사마, 여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사. 요미토바시 갱킨데스요. 나는 이제 아는 애 없으니까 안 하고. 고설명이다시마스. 기술로 병사 강화할 수도 있죠. 요미토바시 갱킨데스요. 아르지사마. 개려. 난 아까 첩보 했었죠. 첩보가 그냥 무난하고. 기술은. 고설명이시마스. 여기는 주의가 필요です. 기병 이미 획득했습니다. 기술서가 부족하고. 기술서가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네요. 아, 이거 제한 안 할래. 나 할 수 있는 무난한 거 할래. 첩보. 첩보 이거 중요하거든. 손 봤으니까 조 한번 볼게요. 조 한번 보고. 무난한 거요. 무난한 거. 나 이건 다른 애가 그 제안할 거야. 이런 건 잡스러운 건 내가 해야 돼. 병사 몇이야? 18,000, 19,000. 잡스러운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르카. 대응이 있다스. 생각이 아리마스. 이제 화웅이 죽어가지고 치안 없네. 내가 해야겠다 이거. 근데 이 이유가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채우고 싶어도 못 채울 것 같은데. 아, 나 경비 있다 근데. 나 경비 떴어. 내가 해야지. 아, 근데 내가 들어가면 내가 빨리 하자. 앞에서 빨리 하고 이유 못하게 하자. 오케이. 그렇죠. 가운데 세 개? 뭐 알아서 채워지겠지. 캠 화면에 가려져요. 아, 그러네. 여기에 이거야 이거 경비 여기. 이거. 그리고 여기는 아씨 나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가려 이게 제일 이거 가려지는 게 제일 나아요. 오키케요레. 우아다는 또 대화가 나오더라고. 오, 연희전. 아싸. 분명. 연희전을 하자. 연희전 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되네. 변두리 도적 이거 안 되네. 아, 마을 사람들에게 변두리 도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민심 합계가 100 올라가는데 20이야. 내가 올린 거 20밖에 없어. 아무도 안 올렸어. 무명이 1000 이상 돼야 되고 일단 명 그거 민심을 달래면은 도적 잡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내가 무력으로 물리쳐가지고 무용을 딱 떨치는 다음에 장료랑 친해져야겠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거 이 아, 누가 이유가 빨리 하니까 내가 빨리 채워. 이거 일 먼저 해놓고 하자. 失礼します. 少しよろしいでしょうか. 더럽게 하는 거네. 치안. 봐봐, 지금 30 오르면은 내가 여기서 막타 쳐야 돼. 두 개 넣어줘야 돼. 그쵸? 안 그러면 이유가 올릴 거야. 연희전. 아. 아, 나 이것까지 나오고 갈게. 나 이것까지 나오고 갈게요. 나 잠깐만. 12니까 견문 한번 하고. 견문하는 의미가 있을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소데스나. 올리고 건달의 다툰. 오, 30 올려가지고 생겼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없는 건 없습니다만. 자, 내가 중재해주겠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마치 내가 나쁜 놈 같잖아. 실은 어느 상인에게 부탁받아서 이 녀석이 빌린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만 줄 수 없다면 고집을 부려서 난감할 따름입니다. 살림살이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나리님께서도 말씀해주십시오. 요즘 흉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곤란할 때는 서로 돕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도우실까? 어, 중재를. 돈이 없어서 흉작이라 갚을 돈이 없나 봐요. 오케이. 그리고 쉬고요. 이각, 실은 하나 신경 쓰이는 소문이 있어. 진료 어딘가에 유능한 인재가 숨어있다더군. 나니? 아. 진료의 제야 무장. 오케이. 일단 일해. 아! 아! 이각이 다 채웠어! 나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갈까? 이거 어떻게 나가? 진료 나가는 법. 지도로 가서. 성문? 아, 있네. 외출. 아르지사마, 여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진료 가서. 제아가 있다고? 주점에 가서 청부. 악명이 저하돼.
またお越しくださいね。견문이런데서견문해볼게요시장에서そうですな。主様、ここは注意が必要です。교류제아도없어찾아야되나봐요러시이데쇼까아니에이아니낙양은안하고여기만남의땅에서남의땅에서이거어허임무특기소양아나올라갔어요계속뒤져대가지고뭐흥신소야뭐야아여기서끊으면어떻게돼아여기서잘래의뢰눌러봐요충창흑등이렇게늘어났고내가이각보다아니이유보다많이했을텐데그쵸그럴수밖에없어왜냐면얘는하고싶어도못했거든아리가타이오케이일중독이죠48만화도보왕윤왜이렇게열심히해동탕밑에서지금보면은このようになっています기술이거하나늘렸잖아내가안했는데그쵸첩보한번해야겠다조조이거있고원술한번보자원술은근데여기나이렇게여기서밀려날거니까여기갈거니까그쵸오키키요리요카로한번하고やりましょう24,000여기원래서황있지않아양봉서황뭐이렇게다시그분명성공이안다고견토그다어차피이사갈건데할필요있나요이사갈건데또포수해대응이됐어3개월뒤에근데장안으로가면장안걸로해주나진료미션잊지말아주세요기계오나도드디어태수인가 나쁜얘기는아니라고생각하는데 태수하고뺏기는거아니야오벌써취임해야겠다이가게능력이라면도시의수장을맡아야지이대로위에태수를맡아라오케이나어디야태수를맡고싶은도시낙양안해얘장안으로갈거아니야그쵸나홍농할래홍농좀작아보이지만오내가하고싶은그대로할수있어내가여기막아볼게홍농으로그리고불태워정한천도
이상한 천다번하고 끈질기게 쳐들어다니 성가식이 짝이었구나. 낙양도 위태로워진다. 좋은 생각 없느냐? 동탁사마, 서쪽 우두머리 동쪽 우두머리도 한나 사네요. 사슴이 장안으로 달아나면 이 공경도 이제 끝날지어다. 고조 사토루, 고조 사토루가 장안으로 도읍해. 今こそ天運の回帰する時である。ああ、相当わかれば。장안으로 천도. 이거 여포랑 붙는 게 먼저 아니었나? 여포랑 붙는 게 있잖아요 원래. 건너뛰래. 잡을 모노와 놓고라서 잡아이 뒀다나. 장안 천도하고 포로관이 있는 건가? 아토 카타모나. 라크요나. 이제 화웅 죽고 바로 이어져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됐을까? 치안 감소. 내가 올린 치안. 아. 동탁 이후 악명 상승. 옥새 발견. 연희전. 추가됐고. 나 여기 퇴수됐거든요. 퇴수됐는데 내가 이제 여기 들어간 게 없어요. 미션이. 미션 없으니까 진류에서 제아무장 발견해야 되는데 진류에서 일할까 아니면 조금 오늘 하루는 좀 쉴까요? 오늘 하루는 좀 이라시마세. 쉬엄쉬엄해. 시장 순찰 한번 하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케이. 무명 올려주고요. 하고 행동력 108 있으니까 いらっしゃいませ. 아 비싸 다. 今後ともごひいきに. 교류. 뭐야 얘네들은. 아니 아 찌끄레기만. 잠깐만. 고속으로 오가케시마시다. 아니 찌끄레기만 있어 여기. 순상 뭔데? 후안의 사도 순숙의 육남 순옥이 그의 조카이다. 아, 거물이네. 거물이에요 순상. 63세 동황 동탁의 조카. 일족과 함께 죽었다. 단회 동탁 측 무장. 어 정사에서는 광록대부까지 승진했다. 이각 토벌에 참전해 공을 세웠고 이각이 조조에게 패한 후 그 목을 헌상하여 조조가 당구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아 내 목을 헌상했구나 단회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제가 다스리는 도시에 한 명은 조조 그 책사 그 누구야? 책사의 이제 그 친척 뭐라고요? 삼촌? 사촌?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동탁 측근의 그거 조카 단회 내 목 자르네. 이렇게 딱 세 명 있네. 우리 편 나의 적 우리의 적 이렇게. 아... 단련이나 하자. 단련이나 하자. 단련 조지고 또 애매하게 남네. 행동력이 행동력 넘기겠습니다. 모아가지고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게 왜냐면 진료 한번 갈 때 이동 거리가 20이 사용돼. 행동력이 왕방. 오 왕방.
그래서 한 번 갈 때 쫙 돌고 와야 돼. 어, 왕방이가 왔어. 고説明します. 아. 오気をつけください. 나 왕방하고 하기 싫은데. 나 미안한 왕방한테는 좀 미안한 얘긴데. 왕방하고 저렇게 용 뜨기 싫은데. 야이죠. 요크 오버해줘. 공룡 일어나 버렸네. 왕방방하고. 왕방방하고. 아, 우호의 증표 또 획득. 옥새까지 터트리죠. 아, 낙양 이렇게 됐어요. 오네가이시타쿠. 이이소. 여기 빨간색으로 깔맞춤 했네요 이제 다. 요시. 아리가타이. 휴식을 취하도록 전해다오. 능력까지 훼손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녀석을 저지했다면 이런 일을. 모시아게마스. 아, 이거 하면 이제 토벌군 이제 그거 되겠죠? 각자 이제 돌아가잖아. 이제 낙양 그에서 불 지르고 간 다음부터 목표를 상실해가지고 흐지부지 되잖아. 사태. 수명어촌 기수영천. 난토. 전국 옥세이옵니다. 나르호도. 아, 챙겨가요. 이걸 옥세를 발견했는데 보고를 안 합니다. 챙겨가요. 사태. 그런데 이제 원소가 의심하고 부르죠. 그쪽이야말로 내게 할 말이 있지 않은가? 바로 전국 옥세 말일세. 옥세가 어쨌다는 것이오? 오노레. 오노레. 난다도. 옥새 같은 건 모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요. 내가 만약 옥새를 숨기고 있었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천벌을 받죠. 괜히 말해가지고 자체 셀프 저주걸어가지고 괜히 찔리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괜히 오바 떨다가 지가 셀프 저주걸고 그냥 사망하죠. 송견은 반동탁 연합을 탈퇴. 순견 원소 관계 급속히 악화. 옥새 획득, 탈퇴, 혐오. 순견 정보 문명 상승, 험악. 오케이. 순견의 죽음. 바로 순견의 죽음. 자, 볼까요? 전세력, 무장, 능력, 매력. 순견 120. 명품 고정도 무력 3, 손자 병법서 통솔 10. 미친 거 아니야? 왜 네가 갖고 있냐? 손자 병법서? 그냥 손씨라서? 그냥 손씨라서 손자 병법서 갖고 있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야, 매력이 이렇게 확 올라가니까 얼굴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원소가 의심하지. 모르세 한다고 돼 이게. 답답합니다. 아, 여기서 나 이제 슬슬 행동력 쌓였으니까 진료 한번 가가지고 찾아볼게요. 아, 못 가네. 인접만 갈 수 있네. 거절하고요. 저 약간 추한가요? 약간? 이거 막 스토킹까지 하면서 가는 거, 장안까지 막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좀. 추한가? 장안까지 와. 좀 약간 한번 친해지면 좋거든. 인스타 뒤지는 것 같아요. 어디 있지 이 녀석이?
くぞお越しに。자꾸가면또정들어기증50원아호의가돼아리가타키시아돈계속줘돈계속줘전친해졌지호의지담화사태아하하이제대화해줘대화해줘대련도대련도오케이한번깨져줘약간약간뭐라고해야지접대접대일기토접대일기토한번해주고과감相手にとって이거이제이거는이거그거예요くらえ이거튜토리얼ご説明します。매수가많으면공격합계가높거나100분は一見にしかず。まずはやってみましょう。모르겠다일단해보자단독을낼수없는패내서승리하면공격력상승4근데이게왜안돼이가없어서아이게쭈르륵있어야되는데아아필살이렇게연속된숫자는3장부터넣을수있습니다아같은숫자아니면연속숫자구나이렇게내던가이렇게는연속된숫자를안하고하나족타넣고필살넣는게이게맞네이게매수를하나늘릴수있고공격력이높아집니다그리고여기서 3345잠깐이것도되나334안되나이건짝수루미큐브네루미큐브빵빵빵이거조졌다4아조졌네 1로버텨1로버티고오그냥3왔네왜3왔네지뭐1 2 3 4 4단내가이겼죠빵이에요이렇게이게루미큐브처럼스트레이트로하던가같은수로가든가근데스트레이트로하면3개밖에안되고여력이있어요여력뭐지장료랑제가보여드리겠습니다아시작부터이게이렇게되면은이거만약필살기안먹으면어떻게돼요그냥필살기날리는거야아그러면이거강력하게이걸로가야겠네어쩔수없이목숨구걸은안듣겠다이겼죠143두개냈는데10개야개새빵예오케이나공격력올라간거아니야잠깐만이거밖에안되네오두패 자 1,2,3 아개어져봐네 이거버리자이거버리자이거버려이걸버려1버려오케이미친놈아나는개때렸는데지는이거한다고미친놈아니야이거나는열심히때려서이렇게가까운데오오아오오로될까오로될까오오오
아, 7. 아, 다 이겼네. 야이바오 마지에타 모노노 나와 와스레누. 아니 불공평해. 아, 불합리해 시스템이. 무력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미친 새끼네 저거. 나 아래로 내려갈까요? 안 되겠다. 나 너무 열받는다. 장르에 그게 안 보인다. 야 토론도 해. 야 토론도 해. 일로 와. 오늘 끝장 토론. 아. 재밌네. 고슨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삼국지 방송. 장료랑 노니까 좀 재밌네요. 아, 여기 장료 보러 온 김에 뭐 이거 일도 하나 하고 가죠. 어차피 나 지금 몇 시야? 50? 우리 얼굴 스타일이 비슷한데 미각이 생긴 것 같으면 장료. 무명 올리자. 무명. 나는 무명이 좋아. 먹이면 미각처럼 될 듯. 아, 후원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악명 좀 낮춰줬어요. 오케이. 악명 좀 290이야 이제. 악명. 착한 이각도 나쁘지 않죠? 자, 쉬어. 어차피 이번 달은 버리는 달이야. 내가 태수 치임해가지고 할 게 없어요. 산적 토벌. 오케이. 야, 산적 토벌. 토벌하자. 실력 키운 다음에 장로 개패자. 내, 아, 어? 그냥 생긴 거구나. 작년에 또 한 번 놀러 갈까요? 작년에 또 한 번 놀러 가자. 작년에 한 번 또 놀러 가. 돈 한 번 주고 친구비 주고. 작년한테 줘야 되는데 이 새끼가. 백금 내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새끼가 도적 60일밖에 안 되는 게. 예. 작년하고 한 번 했죠? 와가 부, 와가 가쿠. 난 여력까지 있다고? 이 새끼가 이거 웃기는 놈이네? 너 돼! 딱 돼! 여력은 뭐야? 필살 사용시 폐하 합기체 가산 공격점 상승. 오오 이렇게 맞아. 4-4 필살할까 얘가? 얘 4-4 필살할까? 이거 하고 안 들어가면 개손해니까 필살까지 넣어. 아, 아꼈어. 내 걸 보고 머리 개쓰네. 나 그리고 이거 필살기 써가지고 된 거 공격력 올라간 거. 아, 얘는 남아있지. 3-4-5 쓸까? 격투 쓰고 자들 쓰는 게? 3만 던져? 버릴까? 3 버리자. 버려. 오케이. 버렸어. 아, 좀 아깝게 버렸다. 3 좀 아까운데. 5. 필살기 쓸까? 3-4 해도 필살기 해도 안 될 텐데? 그치. 아, 1-1로 버렸어. 아, 영리하게 하네? 1 버려. 아싸! 게이드! 아, 근데 그 이 차이만큼 깎이는 건가? 이 차이만큼 깎여요? 혹시? 아, 두 편일수록 세? 아, 피살 썼다. 아, 피살이 아낄걸. 아, 5합까지? 아, 돈도 뜯기나요 혹시? 아, 돈도 뜯게? 나 돈 안 가져간 것 같기도 하고. 아, 필살기를 너무 초반에 던졌다. 그죠? 오케이. 아, 돈도 뜯기고. 근데 장료야 호흡 좀. 장료야 나 아파.
돈 친구비 주고 줄 건 줘. 아 조금만 더 하면 친해지는데. 친구비 주고 조금만 더 하면 담화 한번 해도. 어 실례됐다 실례. 아 나 아파서 데려는 못할 것 같은데 토론할래 너? 아토와 토론하자. 고요쇼. 아 토론 나랑 말 안 섞으려고 하네. 그래? 다음에. 아 어이가 없네. 벗에 대하여. 나 벗이 생겼죠. 야이죠. 소양을 전수받을 수 있네. 경애에 이르면 소양을 전수받을 수 있어. 오케이. 나르호도. 우호의 증표. 친밀히 깊어진. 소속 방귀 장인인 장료랑 친하게 지내면 부메급으로 흑사의 걱정을 얻게 됩니다. 야이죠. 부미리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 소속 바꾸기 장인인 장료와 친하게 지내자. 우호의 증표 나 되게 많거든. 장료 주자. 장료 주고 얘 이적할 때 얘 통해가지고 딱 하면 되겠다. 우호의 증표 이거 어떻게 주지? 마음残りが あれば 何なりと. 기증 우호의 증표를 해야 되나 보다. 다음에 가자. 다음 달에 가자. 적한이 꽉 차야 줄 수 있어. 참나. 야. 견문하지 마. 주정. 청부. 건나이라이가 届いてますよ. 문명은 상상하기 싫은데. 나 문명은 상상하기 싫어요. 여기 살래? 이라시마세. 무명 상승해야지. 도적들 병사 이끌고 와가지고 복수해야겠다. 도적놈들. 오케이. 나 점점 좋은 인간이 되고 있어. 본의 아니게 장료가 나 이렇게 만들었어. 아 건강도 회복했어. 오 얘 걔 아니야? 걔 뭐였지? 하이. 아 하이 막아냈어. 디펜스 하이가 막았어. 순간 계약하잖아. 보고します. 아 내가 이거 그리고 아 얘들아 얘들아 마노도모. 걔야 인사. 오미미오 하이샥. 등용 사견 사견 등용해. 순상아 순상이 딱 등용하는 거 딱 쓰고. 가시코마타. 오키키요. 오케이. 데리고 왔어 우리 편에. 내가 한 명. 다시크. 인면 군사. 순상 나쁘지 않거든. 아 지력이 조금. 정치도 이거 됐나? 순상. 대정 어 장료 데꼬자. 장료 여기 이게 그 뭐야 거기로 이동시키겠다는 거야? 여기 있다. 장료랑 고수는 좀 오래
오래 안 사니까 나 오래 사는 애가 좋아. 여포도 꽤 오래 살잖아. 호가? 호가 오래 안 사는데? 나이 어린애 해야지. 어린애 중에 고순. 아 근데 고순 목 잘리는데? 고순 이렇게 두 명 요청 제안. 어 오케이 내가 갈 필요 없어 이제. 오케이 태수는 이각이야. 그리고 첩보 아껴놓을까 이거? 아껴놔도 되는데 다음에 이거 다음에 또 쓸 수 있나요? 나 이거 잘 몰라가지고. 이 전략 피가 계속. 오케이 나 이 남았어. 이 남았어. 내가 확인할게요. 진행. 기계 생에 지나가라 모시. 아 황보숭도 있고 많네 여기. 이쪽으로 많이 온 것 같은데 그죠? 어 나랑 같이 할래? 보수? 너? 야 너 나랑 보수 같이 하자. 나 장료랑 보수 할래. 내가 배치할 수 있어. 야 경비 있잖아 너. 경비 있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치안이 축성도 있구나. 그럼 여기는 고순이 하고 여기는 나랑 하자 너. 아 나는 맘대로 할 수 있어. 나는 굳이 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개간도 열심히 해. 순상이 왜 여기로 갔지? 이런 애가 해야지. 의욕이 떨어져서 안 해. 개간 기술. 상업 기술 보수 다 했구나. 오케이. 자 배정했고요. 아 순상은 등용하느라 맞는 것 같아. 태수는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평가받는 자리. 어 박사 왔다. 인재가 숨어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장례한테도 가고 친구비 주고. 태수니까 놀 수 있어서 좋다. 담화 한번 하고. 아싸! 또 터졌다! 공명 상승! 터졌다! 공명 이거 하나 터졌어요. 무기 주문 좋아하는데 대련. 어? 금고에서 오케이. 야 금고 시작. 이라시자이마세. 오! 나 미첨도 쓸래. 두 개 살까? 하나는 장려 줄까? 이거 사고 미첨도 하나 사고. 오케이. 야 이거 태수 좋네. 이라시자이마세. 이것도 사. 하나는 장려 주자. 장려는 없어도 돼? 왜? 장료 줘야 돼. 장료 무기 주면 좋아요. 그리고 교류
92니까 단련. 단련 한번 하고 교류해서 대련 한번 하고 가시코맙다. 개패하겠다. 와가 부 와가 각우. 돈 더 빼도 되겠는데? 안 그럼 본사에서 보내주지 않을까 돈? 아 왜 깎고 시작하냐고. 이거 뭐야 이거. 종참 종참. 오케이 종참 하나 섞어가지고 한번 이기고. 황참 황참? 아, 횡참 횡참? 좁타로 버려. 좁타 버려. 오케이 필살 썼네요 바보. 마지막이던 뒤다. 9 12 12를 찍을까요? 12를 찍을까요? 10이 안 찍을 것 같죠? 야이바오 마지에타 모노노 나와 와스레누. 오케이 0대2. 재밌게 놀았다. 오늘 하루 빨리 갔다. 아 놀라웠어 장녀가. 어 같이 가 같이 가. 갑니다. 저기 훌륭한 사슴이 있습니다. 활숨씨를 겨... 저 새끼 또 티베깅 하려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장녀만 얼굴 움직여. 나 안 움직여. 봐봐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 왜 안 움직이냐. 오 공명상승. 공명상승 무력경험. 같이 무력경험. 무명 친밀상승. 군력 전법 소양.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민심을 달래야 이것도 그게 되거든요. 640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악명을 좀 줄고. 교류. 하나시오 오키카세 くだされ. 야, 다 됐다. 아 근데 또 무기 주기 아깝네. 사테. 도우시타? 아리가타키 시아와세. 돈은 어차피 많으니까 주고요. 증표 줘. 아, 바, 이거 담화하고 증표 줄 걸. 사테. 대련. 아. 조분연의 미치오. 해수가 일 안 해요? 해수는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와, 더 깎였어. 어떻게 이렇게 더 깎였어? 팽참 두 번 쓸까? 아니, 격투 한 번 써. 어, 횡횡필. 아이템이 나랑. 아니, 이게 너무하잖아. 경험치도 안 줘. 어, 나 민심 달래야겠다. 장료랑 이거 해야지. 보수. 견문. 어, 성황이다. 이거 覚えて 그래. 이지연. 이거 요로시크 따름. 참고. 정보 볼까요? 무력 92. 도끼 상관도. 어 좋은데요? 침착 성격 침착. 히케 가마원. 오 들어왔어요. 와가 치카라 이카요니 모 오츠카이 아레. 우리 도시겠지? 여기 있으니까. 어 공적 올라가고 문명 올라가고.
근데 이런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견문 한번 보고. 하이. 보스 한번 같이 해주고. 어? 여기 장료랑 같이 하면은 이거 좋잖아. 방어 딱 올라가고. 히. 사이도 좋아지고. 야, 깔끔하게 썼죠. 또 쉬어. 오늘 하루 또 즐거웠다. 또 쉬어주고. 장료, 서왕, 고순, 이각. 딱. 4대 천왕 체제. 아, 또 하나 올라. 공명 또 올라가겠다. 아, 시간 함께. 나와 함께 시간 보내기. 사냥하기 앞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짐승을 많이 사랑하는지 겨뤄봅시다. 내가 이길 수도 있어요. 사슴 잡는 건. 마마다. 오케이 백호 하나 더 터져라. 젠장 장료 난 네가 좋다. 아 애기가 있어요. 의중이가. 장료는 어디 있는가. 장료님이라면 방금 전 조금 전 외출한 참입니다. 쫓아가. 도우스다. 찾고 있었네. 야, 잘 어울리는 한 폭의 그림이네요. 아, 이러면서 공명하면서 네 개 터지나 보다. 함께 낚시하면서 담소라도 나누지 않겠습니까? 요카로. 기꺼이. 스트레이다스. 기증. 우호의 증표. 경애가 돼요, 이제. 경애가 되면 이제 얘한테 다 뽑아 먹을 수 있어요. 뭐니? 경애가 됐어요. 저의 소양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와, 미친 듯이 소양이 쌓였어. 여기서 또 친해질 수 있나? 필요 없어 이제. 그리고 갖고 온 거를 습득 한번 해볼까요? 오.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7 올리면 할 수 있으니까. 난 기장이 하나 두 개 있고 보장을 갈까. 조기는 뭐 빠른 기병인가? 조기는 병기. 아 병기가 아 여기는 아래 있네. 병기 이거 기장 만렙 찍는 게 낫다. 오케이. 기장 만렙 하고 연희전 경애에 대해. 나 경애가 됐어 이제. 야이죠. 전수 받을 수 있는 소양은 상대에 따라 다르네. 결혼, 의형제, 특수관계를 맺을 수 있다네. 대화를 더 나누면 된대. 야이죠. 또 받았네? 서왕하고도 친해지자. 서왕하고도 친해지고 교류해서. 장류 어딨어? 대화해 보면. 어? 맺어. 오케이. 젠장! 장문원 하늘의 맹세하리라. 이치현 하늘의 맹세하리라. 오! 융합! 의형제 융합! 일러스트 봐! 이각과 장료! 추가! 꽝! 야, 의형제 한 명 추가. 이각, 장료, 서왕. 딱 어감도 잘 맞는다, 그죠? 삼형제로 가자. 오케이, 삼형제로 가요. 젠장, 난 네가 좋다. 서왕까지 있다. 여기서 오코시니. 자, 반가워. 얘는 아 무기가 있어서 주기 싫은데. 잠깐만, 무구에 관심 있어요. 서적에도 관심 있네.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는 거야?
아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당뇨에 뭔가 잘못된 미래 이각 이런 느낌 키키키키키키키키. 아 이거 무구 50. 아 이게 무구가 이거구나. 아 만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50원짜리 무구를 줘서 50원이 깎인 거였어. 이걸 주면 호이. 무구를 주면 무구를 줘도 호이네. 무구를 줘야지 그냥. 아리가타키 시아와세. 아싸 호이 됐고요. 얘기 한번 하고요. 대련 한번 하고요. 오마카세오. 와가부 와가카쿠 92. 코노 이센니 시메스 이자 도도토 부오 키소 히에우세로 으케테 미요. 아 왜 자꾸 깎이고 시작해. 서왕 전용 일러스트 있죠.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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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다 다 쓸까 얘가? 횡횡횡. 아 미친놈아 이거 다 썼어? 아이템이 나랑. 아 초반부터 다 쓰는 게 있어? 어이가 없네. 상생. 아 같은 도시에 있으면 가세해줌. 임무할 때 가세해주고 전투할 때도 가세해주고 등용해서 상대방 설득 못했을 때도 가세해주고 다 끼네. 다 껴. 전이도 올려주고 전 가세. 야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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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한대 자꾸. 오늘은 자자. 야 태수 좋은데? 나 다음부터 태수만 해야지. 돈 다 뜯어낸다. 성인이 되어 동탁군에 들어간 무장이 있는 듯 합니다. 동백이 왔다. 동백이 15살 동백이 보물을 좋아해요. 동백이는 매력이 66이네 동백이. 동탁의 손녀 숙청되었다고 한다. 어 천수 친구. 어 우리 쪽으로 왔어요. 어 어떻게 됐어? 아 이겼어요. 쉽게 점령이 안 되나 봐. 報告します. 자 누가 제일 잘했어? 320% 보수 장료 의욕 100. 왜냐 내가 태수기 때문에. 나랑 같이 일하니까. 달성하지 말지. 모노도모. 오케이. 자 남아 있는지 볼까요? 아 이 쌓였네 이. 다시크. 상벌. 충성. 충성 없나? 어, 충성. 충성 좀 낮은데? 사견. 명품밖에 못 주네? 아, 수협 올 수네. 기술도 신경 쓰는 것들. 소령아, 내 알아서 해. 사테. 치안 떨어뜨리기. 할 게 없는데? 마등이라도.
いいか、お任せを。よし。여기 길이 이렇게 됐다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이거? 한 줄이었는데 원래 옛날에? 3만 명 서로 쳐들어가지도 않고 안, 이렇게 되니까 이쪽 홍농에 엄청 배치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장료가 상업으로 가네? 상업으로 가져와야지. 왜 상업으로 가냐? 축성 있는 데 가야지. 정치 이건데 이거 왜 네가 가? 야, 이건 이거 해.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수? 보숭이가 가.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리고 그리고 이각궁이십니까? 장 안에 사원이라는 자가 있더군요. 오케이. 치아는 이미 올라갔으니까 궁성에서 돈 좀 빼고. 돈이 없네? 아씨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쿵쿠아 쾅쾅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붕괴됐어. 아싸 붕괴되라. 申し上げます。連合軍は内部で対立を深め、今や連合とは何かという問題。 오케이. 연합군 붕괴. 見たことか。所詮小競り合いで疲弊したところを叩き潰せば、者ども。 지금이야말로 반란군을 평정해 우리의 위세를 천하에 알릴 때이니라. 오케이 해산. 아. 황제를 옹립하고 조정을 좌우하는 동탁의 폭정이 심해지자 왕류는 깊이 고뇌하고 있었다. 大丈夫ですか? 大丈夫ですか? 오, 조선과 관청을 救うため 동탁을 난とか 세네바と思えども どうすることもできぬ己の無力を 嘆いておったのじ. 何か私にお手伝いできることはありませんか? 마음은 참으로 고맙지만 너를 위험한 처지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어. 왕류님께서는 길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도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아, 미안하지만 한 나라를 위해 힘을 빌려주거라. 왕류는 조선에게 계획을 털어놓자 다음날 여포를 연회에 초대했다. 연회에도 창 가지고 다니네. 이거 원래 그거 있지 않아? 평상복 버전? 얘는 안 만들어졌나? 원래 평상복 버전 있는데? 려후도노노 타메니 마테 사시아게 나사이. 하이 가시코마리마시타. 초선이 열심히 춤추고 있어. 아 아름다워. 여포고께 인사하거라. 초선이랑 하옵니다. 려후도노 요로시키레바 挑戦をもらってはいただけま挑戦を嫁がせるのであれば 아 중매했어. 중매했어. 반타가! 迷惑でなどあるものか? 뭐 약구자야? 오오なんとめでたいことでしょう. では後ほど吉日を選んで. 아 여포가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한 뒤 돌아가자 왕년은 이번에 동탁을 연회에 초대했다. 유쾌. 동탁 유쾌해요. 항상 웃어요. 世の牛耳を取るお方です. 挑戦. 춤을 또 보여드려. 또 춰. 오메요모시카토 존지마스가
아니 초 또 초. 근데 초선도 움직이는 일로가 있는데 왜 이각은 안 만들어줘? 그래와 우츠쿠시. 초선도 움직이는 일로 있잖아. 동탁은 없어. 요로시키레바 토탁사마노 오소바니 오이케와 이타다케마센카. 悪くない 話だ. 우리は早速 連れて帰る 도시요. 오인사마. これまでお世話になりました. 達者でな. 잘 지내거라. 동탁이 알아차리니라고. 모쪼록 잘해다오. 여포랑 중매 서주고 동탁한테 또 연결해줘가지고 동탁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여포랑 동탁 사이가 안 좋아지게 이간질 하는 거예요. 자, 어전시합 고지 이것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병사들이 훈련을 대충 하고 있는 것 같더군. 해이해져 있는 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서 무예를 겨루게 할까 하는데 어떠한가? 사스가. 어전시합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사스가. 오케이. 지도. 동탁 죽음 이거 내 땅 아니야 이거?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연결돼 있지가 않아, 그쵸? 낙양을 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동해서. 낙양 이거 너무 황폐해져서 아무도 안 가는 건가? 하나 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시. 동탁 죽으면 가야겠다. 내 맘대로 할 때. 둘을. 성원 가야지. 요크소 오코시니. 누구 죽어요? 실례. 도우시타 감사이타스. 이거 동탁 돈인데. 오케이 터졌다. 공명 상승. 오케이. 대련. 가시코맙다. 대련도 한 번씩 하고. 와 이자 도도토. 돈이 가장 편해요. 오케이 이번에 이길 수도 있어. 자 종참 족타 버리겠죠 이거. 버리는 패겠죠. 족타 두 번 넣을까? 그러면 자돌까지만 넣어줍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져? 3인데? 두 개 냈으니까 두 개가 앞인가? 아, 패수가 우선이야. 1, 2, 3, 6. 그럼 세 개 내면은 이거 두 개 내서 이겨도 안 되는 거야? 독타로 그냥 버렸어. 종종종. 나 이거 물러설 수가 없거든. 종종종 해도 필살기 쓸 것 같은데. 아 이게 안 되지. 종종종 안 종종종 필 안 하겠지? 뭐 마지막에 어쩔 수. 재밌지? 자 접대 일기도 한번 해주고요. 장려 한번 들려주고. 담화 한번 해주고요. 뭐 있다 뭐 올라온다.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헌 왜 그러지? 선양이 따라가고요. 요시 아리가타키. 뭐 없어? 아 친밀히 상승. 기병전법 소양 1 올라갔다. 행동이 좀 남는데. 기병 이거 좀 올라갔다. 좀만 더 하면 이거 할 수 있겠다.
보수 한번 땡길까요? 우연히 무성한 풀숲에 나 견문 땡기자. 알 수 없는 향긋한 냄새에 둘은 홀린 듯 몸을 포갠 채. 오 축성.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구미리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민심 15 올라갔다. 여기 또 견문. 혹시 여러시이でしょうか? 여기도 여기도 견문. 요이でしょうか? 오케이. 잘 놀았다. 견문 많이 쌓아가지고 또 이벤트 받아요? 됐다. 이벤트 받았다. 가와리나키 고요스. 어? 소개시켜줬다. 장료랑 친해서. 고순 문헌인가? 어쩐 일이지? 장료군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귀공의 얼굴이 생각나더군요. 담화 나누고요. 야 이게 연결다리가 이렇게 가네? 야 이거 뭐 여포 이제 곧 가니까 사대천왕이네 그죠? 장려 서왕 고순 이각 연희전 한번 하고요. 어전 시합 전에 동의정에서 미래해서 애들 사이 안 좋게 한 다음에 어전 시합 경쟁자 제거하고 하죠. 경쟁자 제거하고요. 장려도 여포 따라 아 맞네? 장려 여포 따라가잖아. 봉의정이라 하면 동탁의 공저에 있는 정원, 초선. 어째서 이러한 곳에서 만나자고. 주르륵! 초선! 아, 봉선님. 후보로 함께하자는 당신과의 약속 못 지키게 되었사옵니다. 무슨 뜻이지? 도탁이 미소메라레. 동탁의 눈에 들어와 저택에 오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만나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동탁의 측실이 되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봉선님의 것. 그 사실만큼을 전하고 싶어서. 주르륵.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인지 아닌지 동탁님께 따져봐야겠군. 어깨가 무슨 태평양이야. 아니옵니다. 불필요한 화를 사고 말 것입니다. 바들바들 바들바들 바들 피싱 봉선사마 팡 괘씸한 놈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부디 도망치시길. 그를 받아쳐 주마. 지금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측명이 있으면 대인은 봉선님의 것. 악랄한 동탁을 친 진정한 영웅이라 사람들은 칭송하고 되죠. 눈 봐. 눈 돌았어. 생선 같아. 생긴 게 생선 같지 않아요? 가물씨 같은 것들. 생선 같아. 초세 이마 시바시 타이트 그래. 오로레 니가를 가려해. 아. 코로 온시라즈메가. 이제 그 꺼리를 물어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서 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료후 토타쿠 료샤노 미조와 결정적인 ものとなった. 요니유 이른바 미녀 연안계는 이때 거의 성취되었고 실행할 때를 기다릴 뿐이었던 마스노미となったのである. 야 이거 이 연출을 잘했는데요. 진정한 영웅이란 말이지 마치 수면에 비친 달과 같은 말이네. 아름답게 사람을 매료시키지만 세상의 풍파를 받아 쉽게 모습을 바꾼다. 그렇다? 한번 영웅이 되어도 그 후에는 스 아, 친밀했는데 무시가 됐어 이제. 아 곧 이제 제가 하겠네. 송견 대 유표. 아 송견 열받아서 유표 치러 가요.
근데 저번에 하이한테도 줘 터졌는데 이게 되겠니? 이놈 욕혀! 배반당했는데 잠자코 있으면 내 이름에 흠이 간다. 돌아가 익사. 이마코소 시메스 토키. 기대치러 왔어. 형님, 공과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 빨간색이야 여기 지금 다. 다 빨간색으로 통일했어. 유표에 목을 벤다. 모시아게마스. 유표는 왕 같은 존재, 형주의 왕 같은 존재인데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애초에 옥세를 은닉하는 대제를 범한 건 그 녀석이지 않은가? 미나노 모노. 아, 짱 떴어요. 다음 달에 소식이 오겠죠? 어전샤. 아, 여포 아직 남아 있네. 아. 예. 예. 최용? 예, 병사 아니었어요? 최용이라는 사람이야? 나 병사인 줄 알았네. 아, 나랑 싸워? 아, 나랑 싸우는구나. 최용. 나 좀 단련 많이 했는데. 야, 병사야. 병사 안 되지. 나 이제 아는데. 과감? 아, 병사한테 지면 안 되지 이건. 과감. 한 과감 1단계. 첫 번째 턴일 때 공격력 상승. 합계치의 가점. 공격력 상승. 자. 격추 횡참. 이거 못하죠? 격추냐 횡참이냐 필살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격추를 하면 아까우니까 족타로 버려. 오케이, 격추 쓰게 했죠? 한 대 맞고. 근데 첫 패라 과감을 덮어줄 필요는 있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2, 3, 4 있어요. 세 패. 세 가지 패니까 4, 5 필살 이거 안 되거든요? 2, 3, 4로 무난하게 이겨줄까요? 2, 3, 4로 무난하게 이겨줄까요? 아니다, 아니다. 2로 이기면 되겠다. 2. 2로 이기면 어차피 이거 할 게 없어. 1, 1밖에 없어. 필살기. 1, 1 필살 붙는 거 아니면. 근데 1, 1 필살 쓰면은 오히려 좋아. 이겼죠? 개패고. 그죠? 그러면 2, 3, 4, 5 필살 할 수 있는데. 여기 다 쓸까 얘가 과연? 족타로 한번 버릴까? 족타 한번 버리죠. 아, 격추. 오케이. 너 뒤졌다. 2, 3, 4 필살이죠. 2, 3, 4 필살. 내가 더 세죠. 2, 3, 4 필살. 이렇게 무조건 이겨요. 아, 종참으로 그냥 버려. 빵. 오케이 이겼어. 오케이 이겼어. 서로 공만 해가지고 이겼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이것이 격의 차이라는 거니까. 병사야. 아, 이름이 뭐였더라? 최용이었던가? 병사도 너도 꽤 잘했어 병사야. 이 시합 이각공의 승리로 판단하겠다! 얘나 얘나 똑같은 애 아니야? 얘가 더 장수 같기도 하고. 크! 전력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각공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용공도 좋은 솜씨였어. 다음에 또 대련하도록 하세. 우선 1승 1호군 훌륭한 실력이었어. 예. 통탁 이제 곡. 어? 병사다! 아, 이몽이야! 얘도! 얘도 이름이 있어. 이각공입니까? 도망치지 않겠다. 왜 이렇게 다 애들이 병사가 생겼냐? 배짱이 좋군요. 오케이. 68. 내 수준에 맞춰서 해주네, 그래도. 대회를. 여력 1밖에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압도해야 되는데. 탕! 아싸! 먹고 들어가고. 33. 33 있는데 44. 횡참 하나로만 할 것 같기도 하고.
3, 4 하면 안 되고 4 하나 하고 차돌차돌 쓰게 할까요? 오케이, 이거 개효율이었다. 빵! 개효율. 그리고 여기 2, 3, 4, 5 되죠? 2로 버려. 아싸! 여기다 다 썼다 이거. 오케이, 2로 하나 버리고 횡횡? 횡횡 할 거야. 횡하거나 횡횡. 그러면은 나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전빵이죠. 필사를 집어넣을까 얘가 여기다? 안 넣을 것 같은데? 안 넣었죠? 필사는 뒤에다 넣고 싶죠? 읽었죠? 읽었어요. 자, 여기서 막타 넣으면 돼요. 4-4-4 필살 이러면 끝이에요. 막타 치고 끝. 좋다. 넘길 수 있을까 이 턴을? 빵이에요! 좋아. 잘 가라 병사. 이각의 무명이 50 상승, 무력 경험 92 상승. 아, 병사야 고생했다. 이름이 뭐였지? 난다. 이몽. 그래 이몽아 고생했다. 같은 팀에 있는지도 몰랐다. 앞으로 보면 인사하자고. 그 강자를 물리쳤군. 허나 다음 상대는 쉽지 않을걸세. 누구지? 아니요, 갑자기 이렇게 건너뛰어. 아, 이렇게 뜨는 건 아니잖아? 아니, 뭐, 고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 여포군과 함께 얘를 같이 쉬어. 조금은 기계가 있어 보이는 상대가 나왔군요. 근데 지금 한번 붙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얘 이제 곧 떠나거든. 맛 좀 봅시다. 맛 좀 봐. 이거 한 방에 제껴질 수도 있어. 이거 한 방에 이거 1합에 오 제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왜 하필 또 좋게 나와. 격추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쓸까? 아 두 개 썼어 미친놈. 필살가. 아 그래도 안 아깝다. 필살 썼으니까. 아 죽나? 미친놈아! 아 방금은 기계 있다고 했는데 왜 피렘이라고. 좀 약간 이각 동탈 아들 같지 않아요? 생긴 게? 어 나도 이거 어전 시합은 무조건 해야겠다. 개이득이다. 경험치 엄청 획득하네. 아 재밌었어요. 행동력 144. 일단 상황하고 교류하고요. 하나시오 오키카세 くだされ. 기증 한번 딱 해주고. 그 많이 안 오르냐? 도우시다. 감사이다스. 담화 한번 해주고. 대련? 대련까지? 오마카세오. 이자 도도. 아니 세칸 다 차는 게 말이 돼? 예르시오 코이. 버텨. 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배치가 나쁘지 않아. 얘보단 좋아. 자 종참으로 할지 격추로 할지 이거 아직 한 방에 죽일 게 아니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붙어 있으니까 종참으로 한번 하고 1 나오면 이기고 2 나오면 죽이고. 오케이 격추 뺐어. 종종종 필인데 이거? 무조건 막타 넣으려고 할 텐데. 3, 4, 5 필. 조졌다 이제 필살기인데.
아니 어쩔 수 없다 이거. 강요당한다 그죠? 강요당. 필살기가 6이야? 6이부터? 와가 부노 사에오 미타카. 자 접대 일기투 한번 해주고요. 장료 떠나기 전에 이거 한번 해야 돼. 그다사레. 형님 아니십니까? 아 내가 형님이지? 오케이 담화 한번 해주고요. 토론 한번 할래? 오케이 이걸 연습하자 토이. 오케이 제갈량으로 조작해서 토이 해야지. 실전으로 할 때 곤란하니까 이거 해놔. 다야스이 아이테도 오모하는 것도다. 오. 하수. 연속된 숫자의 패를 내면 공격력 상승. 고 설명해 열 배. 숫자가 같은 패 두 장 세 장 이상의 연속된 패를 낼 수 있고 똑같은 건가? 공격 상승 연속된 숫자 내면 좋고 같은 숫자 내면 좋고 2, 3 이거 똑같네. 그럼 얘 어차피 2밖에 안 되는데 2를 할지 2, 3 필살 아 2, 3 필살기도 안 돼. 2를 할지 2를 할지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아 여기다 이거 다 쓰기 싫은데? 차라리 이거 버릴까? 3만? 근데 2를 쓸까? 3으로 빼자. 아 2 썼나? 오케이 아 오, 필살기 썼어! 이러면 좋아. 첫 번째 필살기를 썼어? 오케이 5, 3 오케이 그럼 2이니까 두 개 낼까 얘가? 반박 버려. 반박 버려. 오케이. 고수니 이거. 오케이 이거 있죠? 딴딴딴. 이겼죠? 소레와 어? 그럼 좁혀 버리네. 자 장료랑 합니다. 화술이 조금 나 부족한데 나는 뭐가 좋냐면 연속된 숫자 내야 돼요. 같은 숫자 말고 스트레이트가 좋아. 아, 스트레이트 자, 4를 낼 수도 있으니까 1, 2를 낼까 얘가 과연? 1, 2 필살기로 뭉개버리려나? 3, 4로 갈까요? 3, 4 안되나? 아 1, 2 스트레이트가 안되네. 그러면은 4로 가자 4. 안돼 이거 중간 다리라서 싫은데. 5 가자 5. 5 갈게. 설파를 확실히 이길게. 아 반박으로 버려. 반박으로 버려. 연결 숫자가 있으니까 난 1, 2, 4. 그러면 이거는 1, 2, 3 이렇게 가. 3개니까 이겼죠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조금 다냐. 3, 4, 4, 4 4, 4 가. 잠깐만 이거 필살기 들라나 얘? 아, 필살기 들라나? 아 이게 다음에 들어오는 거구나. 오 오 있으니까 사사하고 다음에 해야겠다. 오케이 필살기 버려. 여기서 가. 오오 무조건 이겼죠? 오니까 그 다음에 필살기 들게요. 3 있으니까 3 3 4 5 아 근데 이거 두 개 하면은 못 이기니까 이거 5는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3, 3, 필살 1, 2, 3 도리와 거치란이 왔다 ということだ. 아 아니 때린 건 내가 많이 때렸는데. 훨씬 많이
견문이나 봐야지. そうですな. 견문 더 올 한 번 더 올리면 나 이거 될 것 같은데? 예. 됐다. 축성 됐고 민심 됐고 나 이제 이거 될 걸 이제 다음에. 연이전 될 걸? 필살은 이겨야 공격력 업이니까 카드 쟁였을 때 빨리 쓰고 쟁인 카드패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면은 갖다 박은 게 다 그냥 꽁으로 날아가니까 그리고 뒤에 갈수록 공격력이 붙는단 말이에요. 필살 왜 껴?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공격력이 세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끼는 거야. 동탁 암살이네. 장료랑 헤어지겠네. 천자께서 동탁님께 제의를 양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양식을 거행할 예정이니 즉시 참석 바랍니다. 갑자기. 갑자기래. 근데 갑자기 또 했는데 가. 조세니요. 기뻐하거라. 내가 황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요시. 외계의 언어로 설명하라니 이거 참 기가 막히구나. 욕도 마이라레 마시다. 주시. 미나노모노 데무카에 고크로다나. 검 같은 걸 들고 있지? 거짓 직령을 의심하지도 않다니 정말이지 무사태 평한 남자로다. 미나노모노 전원 역적이 왔다 해치워라. 이놈 리우흐는 어디에 있느냐. 이놈. 왕연 여기 어? 보스처럼 뒤에 있는 거 봐. 도발하겠다. 배신하는 거냐? 헛소리 마라. 충이 따위 진작에 사라진 채다. 충이 때문에 한 거잖아. 대의명분은 한나라에 대한 충이. 지금 그걸 모르네. 명분을 모르네 얘가. 조세. 도고다 조세. 뭐 지금 왕윤이 걔 해주는 대로 하지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호세사마, 마타쿠시와 코코니. 야쿠자야. 동탁은 이 손으로 처치했다. 이제 우리 사이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 나리, 초사는 소임을 완수했사옵니다. 이리하여 왕윤의 계략과 여포의 배신으로 천하를 좌지우지하던 폭군 동탁은 마침내 도벌되었다. 이유도 같이 죽지 않아요? 이유도 죽을 텐데. 기세가 오른 여포 동탁군을 이으려 했으나 이각 등 잔당 등의 반발 어쩔 수 없이 홍농에서 독립. 나 홍농에서 살았는데. 아, 동탁을 잃은 동탁군은 여포파와 이각파로 분열되었다. 다음 무장이 여포군에 합류. 왕방 왕자복. 장료. 여포 무명 악명 상승. 왕윤 무명 악명 상승. 이각 동탁의 후계자, 초선 여포의 배우자. 이후 동탁 사망. 동백은 안 죽었네? 갈라졌네? 괜찮아요. 서황이 있잖아요. 조조 선제로 옹립하다. 자, 이 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일로 갔으면 큰일 났는데? 잘렸는데? 여. 일단 연희정 가. 손견의 죽음. 유표군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한 손견군은 거센 기세로 진군하고 양양성을 포위했다. 왕 같은 존재인데. 양양성을 뺏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량 천문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의 장성이 떨어지려 하고 있었사옵니다. 이건 송견 측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사오니 이 기회에 외부의 원군을 요청하는 게 어떠실지요?
송경군의 두꺼운 포위를 뚫고 외부의 원군을 요청하러 갈 맹자는 없는가? 여공이 간대. 여공이 되게 책략이 있어. 성에서 부대가 나왔다는 사실을 송경군이 알게 되면 반드시 쫓아올 테지. 그렇다면 그땐 요렇게? 모시아게마스. 스포했어. 손견의 죽음. 손견님, 양양성에서 유표군의 부대가 나왔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현산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유표 녀석, 원군을 요청할 셈이로군. 가만 놔둘까 보냐? 지시대로 복병을 심어뒀는데 과연 송경군은 어떻게 나올지. 서라! 서라! 양양성에서 나온 부대인가? 짓밟아주마! 도저히 당해낼 수 없군. 퇴각하라! 놓칠까 보냐? 왜 이렇게 뭘 봐 자꾸. 이렇게나 산이 깊어서는 돌과 화살을 긁어모아 퍼부어라! 뭐라고? 복병 책략을 성공시킨 유표군은 추격대를 보내고 요격에 나선 송경군과 난전을 벌였다. 이렇게 쉽게 이긴다고? 그러면 지원 보낼 필요가 없잖아. 이윽고 날이 밝자 양군은 철수했다. 손책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송견 대신 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아빠를 본 사람 없나요? 자, 송견의 전사 소식을 듣는다. 에, 아빠 죽었어. 아니 움직이는 게 뭔가 부자연스러워, 그죠? 여기 볼따구니가 뭔가 부자연스러워. 아, 아버님, 내가 곁에 있으면서 백부. 송견님은 세상에 떠났다고 하나 그 뜻은 사라진 것이 아니지, 그렇지 않나? 뭘 해야 될지 알고 있겠지. 알고 있다. 강동의 호랑이라 불린 아버님의 뜻을 이런 곳에서 끊게 할까 보냐? 자꾸 볼 할까 보니. 아, 설정에서 바꿀 수 있어요? 호랑이 아들 손측은 남은 장수들과 함께 원술군을 의지하고 부친 손견의 뜻을 이을 그날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세력 멸망, 송경군 멸망, 손책 옥세를 획득, 황조 공적 상승. 황조가 여기 무찔렀기 때문에 괴량, 공적 상승, 지력 경험, 원술군에 잔뜩 들어옴, 오국태랑 뭐 잔뜩. 손책 황조, 무명 상승. 손책은 왜 올라가? 손견 여공 사망. 여공도 같이 죽었어? 여공 미끼였구나. 미끼였어 그냥. 그 끼우는 그 새우, 낚시할 때 끼우는 새우야. 그리고 그 황조가 막타 쳤네 딱. 야 이거 쉽지 않네. 견문에 대하여. 나 견문 많이 했는데. 아 하나가 100 이상이어야 되는데 또 장안으로 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 낙양에서 하다가 홍농에서 하다가 장안에서 하다가. 하나시오 오키카세 그다사레. 다마. 사테. 아, 다마로 안 돼. 공짜로 안 해 줘. 아, 장례 뺏어오라고? 오라고 하면 오나? 은형제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등용? 등용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하면 안 되고? 야, 3위야. 전세계 3위. 무력. 장로가. 전이가 쟤야. 어? 전이?
이게 나구나. 전설의 기차. 그러네? 진류. 아 근데 진류를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아, 없어. 여기만 갈 수 있어. 근접만. 형님 아니십니까? 우리 우영재 사이에 사양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등용 아 되네. 문헌 자네의 실력을 높이사 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 이거 그러면 해놓기 잘했네. 어차피 적으로 가니까. 우리 세력을 위해 쓸 생각은 없나? 아 의형제 되면 그냥 덮어놓고 가네. 만약에 여포 했으면 여포 그냥 흡수되나요 세력? 思い出したぞ. 온 김에 담아. 흡수되는 거 없어 여기? 돌아가. 고수는 어쩔 수 없어. 성문 또 견문. 장료 있으니까 또 다시 견문. 전쟁하자고? 이시다이지니 고사이마스. 뭐? 어? 조조가 이겼어. 어? 사.. 멸망당 있어. 응소는 처단. 유대군 역사에서 사라짐. 어? 장안에.. 어? 장안 치안이.. 주민들이 불안.. 어? 병사 수입 사라지.. 없어짐. 아, 주민 불안해서 안 올라. 이미 올라갔고. 아. 병사 3만. 4만. 군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군사. 화음으로 할까요? 너라도 해. 다음. 가시고맙다. 등용. 우리도 해. 우리도. 오 이염 있다. 기염이 기와메르 베키. 하지 말래. 이염 좋은데 이염. 이염 제아예요. 이염. 추천. 오광? 황보승 좋다. 할 거야? 여포 실을 수도 있어. 어 데리고 왔어. 오케이. 출진할 때다? 생각하지 않고 승리하면 전략 명령이 종료됩니다. 결전인가요? 얘 잡을 수 있을까? 여포인데?
근데 도망갈 때도 있어 저쪽. 험악. 중량도 많고. 아,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볼까요? 해볼게요. 미각 넣고. 어? 장제부대야. 서왕이 여기로 들어가 버렸네? 이게 맞아? 그냥 얘가 대장하는 게 낫잖아? 이거 빼. 너 가. 병사 그것 때문에 그런가? 얘가 훨씬 난데? 부장. 전법. 서왕 화음 하나 넣어주고 지력 올라가고 요거 되고 보조해주고. 아 6000밖에 안돼서인가봐. 서영 장제. 장제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장제 이렇게 해야지. 장제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얘를 보완해주는 54일? 장제. 장제 나보다 떨어지잖아, 그죠? 지력. 지력만 붙여줘. 지력을 화음을 붙여주자, 그냥. 화음을 붙여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지력 20이 올라가잖아. 이렇게 붙여주고, 지력 보조해주고, 병사 붙여주고, 전법? 장제? 장제 정도?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일단 장제 그냥 붙여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얘가 이런 거 해줄 수 있잖아. 지력 보조 해주고 이렇게 충창 중기병 이것도 200원 들어가네? 이렇게 중기병, 충차, 중기병, 중기병, 경보병. 보병이 낫나? 다 기병이면 별론가요? 그것, 그 공성할 때 안 좋나? 중기병 되는데? 공성전법? 이거 조기? 원딜? 궁병쟁이가 없는데? 기기기로 가! 기기가 서황 잠깐만 보조해 줄 수 있나? 기기가 기기. 我らに 弓引く者を 何人 たりとも許しはせぬ. 부장 안 넣어줘도 돼. 예, 완성형이라. 오케이. 목표. 본거. 군기를 始める. 문헌의 생각을 들려다오. 이 포진하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겠지요. 失礼します. 전멸 혹은 도시 성벽 파괴. 30일 경과 정규직 노선 분이. 오케이. 이거 부수면 되는 건가 봐. 성문 이걸 부수는 건가? 아 이것까지 부숴야 되나 봐. 부대 배치 바꿔. 바로 앞으로 가.
천민자. 야 그냥 가. 복자? 그럼 뭐가 필요해? 가시코맙다. 일로 가. 너? 일로 가. 너? 일로 가. 너? 일로 가. 가시코맙다. 씨 여기서 뭐 할 건데? 측냐. 고 설명します. ここは 주의가 필요です. 총대장 주변 적을 공황 상태로 만듦. 3일 동안 혼란 상태로 만듦. 1일 동안 행동 지연. 아, 요거는 약간 속박. 요거는 스턴. 불지름. 전이 상승 하나랑 세 개 다 몇 개 돼? 화계 빼고 이렇게 넣자. 이게 나을 것 같은데? 화계 쓸 일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평지 성에다가 할 거면 이게 낫나? 그리고 원군. 요이でしょうか? 요이でしょうか? 없지? 당연히 땅이 하나니까. 개전 가자. 야 조지자. 기세로 가. 기세로 가. 기세로. 내가 직접 나갔어. 여포를 어떻게 먹느냐인데 순상. 순상 저거 배신했지. 순상 한 차례씩 행동하며 모두 행동하면 1일 지나갑니다. 시야에 없는 부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지 예상하는 것도 지금 여기 먹히면 지잖아. 그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근데 우린 중기야. 생각해보니까 서황 의형제 만들고 갔어야 되는데. 그죠? 서황 의형제 만들걸. 그러면 삼형제 연타 터지는데. 부서. 아르지사마. 공정합니다. 오케이. 세아마다. 뭔데? 다시 이동할 위치? 필요 없는데? 왜 움직여? 이거 못 봐. 쓰이트코이. 뭘 봐. 대기. 이자. 상황. 이거 이각이 옆에서 때리면 같이 터질 것 같은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어떻게 붙여야 될까? 이그소. 전법. 오미미오 하이샥. 필살기. 아, 오케이. 거기가 주의가 필요です. 1회 전투에서 한 번밖에 발동 못 해. 전이가 없어. 오케이. 공격. 붙여. 300. 오케이. 아, 붙이고 옆으로 갈 걸. 여기 있어. 네, 대기. 서영. 이사 유강. 오크레르나. 공격. 세자케. 오케이. 어, 얘네. 아, 얘네만 때리고 움직일 수 있나 봐. 이케 이케. 연계된다. 전법. 충창. 아껴. 아, 이거 때리고 얘 움직일 걸. 오케이. 친밀 없어도 연계돼. 그리고. 적은의 도구다. 근데 얘는 왜 때리고 움직일 수 있을까? 중기병 같은 중기병인데. 연계. 마이로카.
연계 연계 사이 좋죠? 연계 연계 특기 때문에 아. 너 혼자 때리고 이각 연계 연계 아 하나 좀 나왔다 후두수수두 아 막타를 못 잡았어. 유후. 아. 전이가 상 상. 아. 전법. 뭐야? 일기도 없나요? 전법 틀려 고説明いたします. 오気をつけください. 체력 게이지가 부족. 아니, 측량 게이지가 부족. 오케이 때리고 치자. 어? 전신. 수레가 나르. 가가레. 이마 나라바 다레니모 마케르 키와. 오케이 전이 상승. 한 번 더 때릴 수 있나? 때리고 이동인가? 힘고 내기는. 아니 그 CC만 걸면 되는데 CC. 보자 일단. 아까 뭐였죠? 기장 이사 아, 돌격 범위 수 연격 요격 없었는데 행군이 없네? 행군이 어디 있지? 경과 제 이동, 이동이야 이동, 그치? 기장, 공격 상승. 그리고 여포, 위풍, 병사수신가? 행군 있고, 광범 버, 광, 아, 스플래시, 범위 공격. 그리고 천하 무쌍, 자신의 부대 매일 5 상승. 공격 120 상승 초선 수화 폐월 10mm 미진 이성 무장과 교류시 무욕이 아닌 무장이 무욕이 아니면은 신뢰가 돼 바로 동토 적기를 공격시키고 혼란시킴 음시 순상 순상하고 싸우고 싶다 나 아 나 순상하고 싸우고 싶은데 소황 소황도 없어 이게 얘만 있어 특히 료레 천하무쌍 이렇게만 있네 근데 얘는 지금 때려가지고 못하고요 씨바 이거 있어 스플래시 다 같이 맞는 거 아니야? 지사유강. 자. 이거죠. 전법. 전이 상승. 침략. 없다. 없다. 어떡하냐? 오케이 전법. 전력을 못해 대기니야. 오케이. 터졌다. 뭐야 뭐야 공명. 나랑 공명했어. 마케르도 되고. 아 끝났어. 턴이 끝났어. 올리고.
전법 내성. 아 CC를 못 걸어. 같이 때려. 와 내가 더 달았어. 잠깐만. 이자 이게. 아 순삭만은 지. 뭐야 순삭. 뒤질래? 아 전이가 또 5상승. 승력 포인트. 어떻게 와 됐네. ご説明します。 読み飛ば お困りの勝利にお任せください。 腕が 鳴る。 참. 야 최대한 살려. 살려서 가. 옆에 있으면 또 잡히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거 혼란이야. 잠깐만. 아, 아 나 혼란이네. 잠깐만. 와 순상이 진짜 별것도 아닌데. 오케이 약간 손실됐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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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관료. 이거 훈련도 개념도 있나? 다 살았으면 됐어. 2년 후 등용. 등용 등용에 신경 써. 오광 이런 애들 빼와. 쇼치. 오케이 될것 같고. 굳이 빼올 필요는 모르겠지만 빼와. 이간질 해야지. 이간질. 왕윤 이간질. 이간질이 아니라. 오와비 모시아. 아나 고독. 숫자가 잡혔나? 이염. 기요 미키와메르. 대박. 이카. 가시코마리마시타. 모시와케 아리마세. 아. 이간질해. 구호를 왜 높여? 이간질해. 사이 안 좋게. 이간질 계속해. 이간질. 쟤. 쟤 누구야? 양표. 양표한테 이간질. 이카, 야리마쇼. 아, 또 잡혀서. 아. 손나 고독. 가이셋데스. 도시 방침. 여기는 기본적으로 내정 방침, 방어 보수 허가하고 공략, 서평, 오케이, 수송, 뭐 알아서 하고, 오케이 됐어. 여기는 내가 어차피 할 거니까 됐어. 진행. 이 안대로 이치안가 고사이 고켄토 그다사. 오케이, 뭐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자 치안. 치안이 지금 심각하니까 니네가 좀 해라. 그래 좋다. 애들 다 어디 간 거야? 저쪽에 가 있나봐 애들. 여기 있는데? 다 애들 뭐 하는 거야? 치안 치안. 아 이렇게 치안할 필요 없어.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치안할 필요 없어. 이런 애들이 치안하면 안 되지. 동배가 아, 뭐 호들갑을 떨어. 아니 할 건 해. 할 건 하면서 해야지. 뭐 그 자기 뭐 특성도 아닌 애들. 축성 이런 애들 그냥 빼고. 이건 해야 될 것 같다. 아 뭘 다 해. 다 치안이야.
정치 높은 애들은 걔가 별로 그게 높지도 않네. 씨, 기술. 그래. 아이씨. 아니 왜 무력이 높은 애는 왜 머리도 좋고 왜 다 좋은 거야? 짜증나게. 어? 아, 어이가 없네. 그렇게 가라 그래 그래. 아 몰라 몰라. 그래. 3개월 후에 볼 거야. 너네 잘하는지 안 하는지. 치안 우리 빨리 올려야 되거든.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장안. 근데 장안만 이거 잘 지켜도 돼. 자, 치안 올리고. 돈 얼마 있어? 6,000원? 불만 없제? 상황. 여기서 오시니. 기증. 오케이. 우호의 증표. 경애되어 이제. 아니. 오케이. 오케이. 소양 또 올라갔어요. 잔뜩 올려줘서. 모았다가 이 기병 다 올려야지. 담화하고요. 담화할 필요 있어요. 의형제 연 매저. 오케이. 이 세 명은 이제 삼형제가 됐어요. 이각, 서황, 장료, 삼형제, 삼대장. 이서장. 도끼의 명수, 대도의 명수, 장창의 명수, 이 세 명. 미쳤다. 추가! 한 명 더 할 수 있네. 4형제 할 수 있네. 오케이. 공명 그냥 터진 걸로 해주네? 없어도. 됐고. 습득. 이거 아꼈다 연격하는 게 나을까? 기사가 나을까? 이거 활 필요하거든요? 기사 이거 올릴까요? 기사 필요하긴 해. 아까 여포한테 맞고 미쳐버렸죠. 행군 이거 좋은 것 같아. 행군 제2동 원호 연계 효과 상승. 이거 원호 좋다. 원호 원호가 있어야 돼. 나는 그게 두 명이잖아 친구가. 원호 하자. 원호 올리고 그리고 요거는 기장 모아놨다 쓰고 기사 기사 하나 올리자. 보병은 어차피 남아 도니까. 옆에 이거 광역이네. 난격 교란 저지상태 무력차. 무력도 안 높으니까 별로. 맹돌 반격 받지 않음. 아 후퇴시켜. 간격하자 기본. 됐어. 그리고 연희전 또 있네. 뭐지? 상생에 대해. 오케이. 상생의 숙명을 맺은 모양이구먼. 숙명이나 공명의 획득은 운에 달린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무장과의 친교는 교류가 기본일세. 자, 숙명에는 또 하나 상극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발하는 숙명일세. 전장에서 맺어지네. 상극이 된 무장과 같은 깃발 아래 싸우는 건 어려운 일이 될 거야. 상극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상생이 있듯이 상극도 있어요. 우호의 증표 또 받고. 자 그리고 시간 남으니까 견문 견문 보수하면 되겠다. 요이 되쇼까? 견문 견문. 失礼します. 견문 견문 보수. 서황 장로 있는데 터지겠다 이거 그죠? 어 왜 연기 후보가 왜 안 뜨지?
아, 여기에서 일 안 해. 왜 안 하지? 助かります. 아, 같이 일하지. 더러워. 연희전 또 추가됐어. 요이でしょうか?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최근 장안의 치안이 나빠져서 여기저기서 도적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퇴치해줘야겠다. 자, 내가 밀어줄게. 나쁘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착해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민심을 얻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뭐 하나 추가됐는데. 대화 한번 꾸준히 해주고요. 話をお聞かせくだされ. 이거 채워줘야 돼, 담화로. 오케이, 이거 다 채워줬고. 소황도 채워주고. 話をお聞かせくだされ. 그리고 어디 찍어? 일 받는 거 뭐지? 주점이었나? 아, 주점. 이라시마세. 위병의 훈련 이거 한번 하고. 훈련 딱 해주고. 그리고 민심 이거 기강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견문. 이거 오보이테 그래. 어, 누구야? 아, 병산줄 왕충. 왕충이었어. 등용. 히케. 이라니 고요샤 くださいませ. 견문. 조금 よろしいでしょうか? 오케이. 좋아. 근데 애초에 필요 없어. 월급 나가. 오, 고수 났어요. 아니? 상대편인데 얘. 어? 응. 어, 우리 4인방? 혹시 4인방 할래? 사공주 할래? 자주 오네? 사공주 하려고? 어, 사공주 되고 싶어가지고. 오. 사공주, 사공주 하고 싶어서 나랑. 지가 와. 상대편인데 막 적군인데 나 쳐들어가가지고 아까 싸울 뻔했는데 막 전장에서 사공주 하고 싶어가지고. 잠깐만, 이거 견문을. 어? 이거 오보이다. 이거 오미시. 어, 맹달이다. 등용. 기계. 나리마스나. 10. 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 교류. 능력이 좋아야지. 어, 능력 좋은데? どのようなご用向きでしょうか? 소황. 작년에 이미 채웠잖아, 그죠? 꽉 찬 상태 아니야 이거? 소황이랑 얘기해야지. 話をお聞かせくだされ. 기증해야겠다. 왜 이렇게 조금 차요? 대화할래, 돈 아까. 아, 더럽게 안 올라가네. 작년에 엄청 잘 올라가는데. 습득. 단련. 요거 견문 사면타 찍어야겠다. 8탄 원장은 상성 안 맞으면 개 어려웠어. 조조 주목. 우리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병사에게 좀 비워놓은 다음에 유지비 좀 줄여가지고 이거 우린 순환시켰죠. 얘네는 순환 안 되죠. 정체됐죠. 장안에서 여, 내복 간파 사견님. 아. 報告します. 주민 불안.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치안 360, 240, 134. 야 동백아 10만 치우면 어떡해. 아 12만 치우면 어떡해. 동백이 어이가 없네 진짜. 동백이 면담 좀 해야겠다 너. 안되겠다. 어? 아싸 침밀 최대 소양을 전체로 인사. 아 이거 억지로 줘야되나 충성을? 안그러면 이거 관리가 안되나? 이거 자연스럽게 이거 충성 안하면 이게 알아서 안올라가나? 어이가 없네. 태수 야 이거 우보 가면 안돼 이거. 어? 야 이거 장수 가야지. 장수 가야. 아 장수 좀 약간 얘 장수 좀 약간 그런데? 얘? 배신쟁이 아니야? 장수? 아 근데 능력이 좋은데 얘가 제일? 니가 해 니가. 배신 안 할 수도 있지. 우보는 너는 동탁 사유잖아요 그죠? 동탁 죽었으니까 이제 뭐 할 만큼 했잖아 이제. 그리고 등용 등용 신경 써. 맹달 신경 써. 됐어? 됐어. 자 신경 써. 맹달 아까 70대 후반이었거든? 괜찮거든? 너 데리고 왔다. 자 왕충 데리고 와. 일단 노니까 데리고 와. 근데 장료가 이거 일하면 안 되는데 사실. 등용 불만 없제? 요하 기요 미키와메르 이카 가시코맙다 오와비 모시아. 아 응하지. 아 응하지. 기요 미키와메르 이카 세이빠이가 모시와케 아리마스. 아 응하지. 동맹 맺을까요? 친선 좀 친하게 지낼까? 원수라고 친하게 지낼까? 험악하네? 험악하네? 중립 험악하네? 안해? 도적놈들하고는 비슷하고 중립이고 나머지는 험악해. 반동탁 연합군의 영향인 것 같아. 기술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하자. 첩보 아 첩보 한번 하자. 첩보 한번 때려. 마등도 여기 한번 때려. 이카 가시코맙다 요시. 병사 조금밖에 없어. 뭐야 얘. 얘가 마등이야? 야 마등은 이렇게 되면 안되지. 마등은 그 걔 뭐야 카우보이 같은 이런 모자 써야지. 마등은 무조건 이거 써야 되는 거야. 왜 마초 따라해. 얘네 언젠가부터 이 사자 투구 시리즈로 쓴다? 개 어이없어. 봐봐라. 없네. 얘 아직 그 안 태어났나보다. 사자 투구 시리즈로 다 맞추고 갑자기. 오케이 진행. 어 주민 불안 해소됐어. 이 안대로. 오 키키 그다사레. 오 키키 그다사레. 야 이거 해결됐으니까. 아 내가 또 보수 쪽에 있으니까 그래. 야, 여기에 서왕까지 와라. 그래서 나 같이 해보자 우리. 어때? 느낌 있잖아. 느낌 알지? 이렇게 하자. 불만 없지? 여기서 하면서 같이 친해져. 약간 대학교를 치면 같은 수업 교양 신청하는 거랑 비슷한 거. 오케이. 무예의 여인 결투장을 받는다. 오! 배우자 이거 강제로 배우자 연결해주는 거야 이거.
그리고 일단 이거 장르한테 받고 받을 거 받자. 전술할 거 받아야지. 오케이 전수. 오케이 전수. 자 소양 뜯어가고 소양 압수. 그럼 또 여기 또 찼죠. 또 차면 또 뜯어가고 소양. 소양 가고. 하나씩 오키카세 그다사레. 아 그 장려는 무기가 없잖아, 그지? 장려 무기 없죠. 기증하자. 이거 주자. 올라가네, 올라가네. 도우시다. 나니? 나니? 그리고 서왕하고 담화 한 번 주고. 뜨거웠고 침밀 상승하고 그리고 습득. 야 이거 또 올라가네. 행군 하나 올려? 아니면 기다렸다 원호 한 번 더 해. 행군 이거 나쁘지 않은데 때리고 도망가기 떼튀. 아 과감도 좋은데. 떼튀 하나? 하나? 떼튀 하나 넣자. 떼튀 하나 넣고 그리고 기장은 아껴놓고 요건 하나 해야죠. 등용 파괴. 파괴? 파괴할까? 등용 이런 거 내가 할 것 같지 않은데? 정치 6위 레전드. 공작 파괴하는 거 하자. 파괴. 파괴하고 여기는 간격 난격. 난격까지 할까? 난격까지 할까? 야 꿀이다 꿀. 꿀이었고요. 그리고 연희전에서 무예의 여인 한번 만나고요. 나는 이제 공격력이 아 공격력이 세니까 이렇게 썸씽이 이렇게 일어나나 보다. 이강님 맞으신가요? 맞다만. 왜? 뭐야? 제법 하시는 것 같군요. 현희입니다. 현희? 결투짱? 뭐야 현희? 현희 현희 개패하겠다. 성문. 자 민심 이거 한번 올리고요. 견문. 오케이 100됐어. 우호의 증표. 이제 연희전 이제 또 시작. 견문에 대하여. 아이요 아이요. 요크 오버에 적응하여. 견문이 아주 좋은 지름길일세. 도시의 민심이 모두 최대가 되면 또 얼굴을 보러 갈까? 야이죠. 어, 다 민심 최대로 만들어야 돼. 변두리의 도적. 개패게요. 요러시이데쇼카. 어, 자세히 들려주지 않겠는가? 이강님, 물론 이거 말고요. 종종 약탈을 입삼고 있는 도적이 있는데 도적의 기세가 너무 거세서 유지가 토벌을 나섰지만 오히려 당하고 말았습니다. 해유가 있고 토벌이 있어요. 토벌을 해버리겠습니다. 누가 좀 살려주십시오. 현이야? 현이 아니야? 그사케냐? 저식. 야. 와가 각우. 나 장료 서왕 이각 몰라? 고타쿠와 이카라 카카테키라. 이 서장 몰라? 어이가 없네. 삼삼 차돌 차돌. 삼삼 차돌 차돌 있으니까
어차피 격투 하나만 해도 못 이기니까 족타로 버려. 족타로 버립니다. 오케이 차돌. 오케이 차돌 하나 빼. 차돌 그 연계해가지고 쓰면 되게 좋은 건데 바보. 오오가 있네요. 이삼 있고. 아 오가 하나 빠질 법한데. 족타로 하나 또 버려. 오케이 격추 격추 오케이. 격추 격추 오 격추 격추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내가 무조건 이겼으니까 아 3-3이니까 여기서 필살기를 집어넣나 얘가? 행참 행참 했는데 필살기 넣는 거 아니야? 자돌자돌 자돌자돌 필살할 수도 있는데 종참 종참 필살하면. 근데 행참 행참 필살하면 행참 좀 아까운데. 아 다음에 3이구나 3-4-5 있으니까 4는 아끼고 4-4 4-4 이렇게 가고 2-3-4 2-3-4-5 되니까 여기서 필살 집어넣을까? 아 이거 여기다 했는데 이거 차돌차돌 필살하면 지는데? 아 그냥 해. 오케이 격추 오케이고 빵이에요. 그 다음에 끝내면 되겠다. 오케이 2-3-4-5 필살 끝. 자 지울까. 빵이에요. 18 족발이네.恥じることはない。これが格の違いという。자 이제 좀 괜찮아졌지? 치안도 증가하고 명품도 획득하고 명품 뭐 들어왔어? 나 명품 뭐 들어왔어? 회남자. 나 회남자예요. 전하는 회남왕 유한이 고금의 지리 역사 사상에 관해 정리한 책 정치 1 올라가. 그래서 나 7 됐어요. 6이었는데 거의 한 18% 17% 올라갔는데. 흥미 무구 보물 술 서적 빼고 다 있어. 오케이 여기서 성문에서 여기서 같이 보수를 해버리는. 아 이게 없네. 그러면은 어차피 다 채워야 되니까 뚜냥 뚜냥에서 채울까? 뚜냥 채우자. 아 또 얘네들 일로 옮겨놨는데. 교양 같이 듣기로 했는데. 오광 뭔데? 뭐 나누면 좋지. 친해지면 좋죠. 오 친해지고 싶어 나랑. 오광 고순이나 한번 놀러와라. 무예 여인 자꾸 엔기네. 현이 좀 센가 봐. 현이가 좀 센가 봐. 욕소 오코시니. 현이 좀 쳐. 이거 해 가지고 이거 배워. 계속. 상황도 해서 배워. 오케이. 이거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배우고. 그리고 뚜냥. 뚜냥 계속 하고. 뭐니? 어? 왜? 어? 싫어! 공명 상승하기 싫어! 왜? 아 오습하고 공명 공명했어 나. 아 물자 수색 그래. 오습하고 공명했다. 분명히 물자를 훔쳤습니다. 담당자인 저희가 의심받고 말 겁니다. 진상을 규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해줄게. 공명하면 좋죠. 왜 그래요? 뚜냥 수색 찾아내겠어.
수상한 인물 못 봤나? 못 봤습니다. 곳간에 안에서 나 혼자 못 봤나? 없을 겁니다. 도적처럼 보인 자 못 봤나? 호박했을 겁니다. 아무도 없군. 좋아. 구멍을 파고 반쯤 묻어두자. 내일 또 가지러 가볼까? 저 남자의 소행이었나? 찾아냈어. 명탐정 이각. 명탐정 이각 찾아냈다. 오케이. 범인을 놓아주는 것도 있네. 아, 돈 받고 놓아주는 거 있어. 아니, 잡아. 명탐정 이각이니까. 호박하러 갑시다. 이 자식 잡았어. 발뺌하지 않겠다. 이강님, 제 부대장이 직책을 해임하고 군법에 따라 처단해 주십시오. 이 자식 쿨하잖아. 군법에 의하면은 그냥 목 치는 건데 괜찮아? 쿨하게? 자포자기한 겁니다. 계속되는 난세로 잠시 안정도 취하지 못해 자신의 불안을 못 본 채 하기 위해 매일 밤 물자를 훔쳤습니다. 졸라 당당해. 그런가? 그렇다 해도 물자를 훔쳐도 되는 이유가 되지 않네. 자네 엄벌에 처하겠소. 대장님이 범인일 줄이야. 앞으로 누구를 믿으면 좋을지. 자, 대신할 사람을 배속시키마. 담례를 받아주십시오. 부하들한테 삥 뜯어. 오케이. 잊지 못할. 모두 전개. 아, 근데 이거 어차피 다 했잖아, 그죠? 한 거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민심이 최대가 된 도시 수 한 개. 무명이 천, 문명이 천. 날짜가 1905년 1월 이후에 조조가 현재 옹립할 수 있네. 악의 여인도 있어. 아, 악명 높으면 악의 여인 만나는 거 있는데. 근데 나 악명 높여야 되는데. 실리인가 도인인가. 상인이 있는 곳에서 자세히 듣는다. 주인공 무장이 낙양에 있다. 아씨, 낙양으로 어떻게 가? 아, 이거 처음에 그 해가지고 이벤트 터져가지고 그래. 산적. 농촌 민심 50. 시장 민심 50. 오케이. 시장 없네. 민심 다 100 찍읍시다. 이거밖에 없네. 통솔의 여인도 추가됨. 통솔, 무력, 악명 뭐 다 있네. 세미요. 아, 이 자도 무장이야. 낭자군일 줄이야. 낭자애 아니야? 낭자군 맞아? 오토코노코군. 오토코노코군 아니냐고. 각오해라. 강하다. 원희. 이거 覚えて 그래. 히들이 맞네. 전장에서 낯선 여인과 알게 된다. 야, 교류할 거 해. 할 거 하고. 아, 전쟁이 없으니까 좀 심심한데요. 하나시오 오키카세 くだされ. 그리고 시장에서 견문 좀 높이고요. 스코시 요로시이 데쇼카. 이고 오하츠니 오메니 김상.
김상 쓸만한데요? 나약하고 무효. 이해한다로? 다른 기회로 사세요. 이거 이거 요시. 뚜기. 어 뚜기. 뚜기 좋아. 정치 88 뚜기. 뚜예의 조부. 뚜예는 그거 할 때 나오는데? 그 뭐지? 그 제갈량 죽고 나서 그 걔 뭐야? 종애랑 걔 누구야? 그 산 타는 애. 걔랑 같이 그 하는데 등애랑 같이 뭐 이렇게 종애인가? 아무튼 걔네랑 같이 싸우는 애 있는데. 기계. 承知いたした. 어 들어왔어 뚜기. 이거 오보이테. 오메니 카카레테. 체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능력치 좋지 않나 체험? 어. 나의 지력 정치 매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확하게 통솔 무력 내가 높고 매력 정치 지력 높네. 나랑 같이 전장 다니면 좋겠는데? 상관도. 24살. 나랑 나이도 비슷하네. 受けたまわり かねます. 교류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아 문명이 높은 거 아. 오케이. 나 이제부터 글 공부한다. 나 이제 글 공부합니다. 오 전쟁 공룡 멸망. 오 서주의 패자 도경. 보고します. 올라갔어요. 병사수 상한이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성장 못하죠. 성장 막혔죠. 나는 성장하죠. 미친 것 같아. 계속 뜯어가네 우리 돈. 되게 열심히 해서. 아리가타키 시아와세. 모노도모. 인사. 등용. 체험. 황보순이 데려와. 이 둘이 친할 거야 아마. 체험내 아빠랑. 세신스. 오케이. 오른쪽에 있으면 좀 말하지 않을까요? 등용. 장기 좋다 장기. 오케이 장기도 왔어. 유장 왕자복 별로 안 땡기는데 왕자복. 진행? 이염 안 돼. このような 仕組みです. 시견을 노베마스. 뭐야? 그 가라. 카마원 쇼치 조조요. 풀로 찼네 여기도. 이게 서로 안 쳐들어간다. 이거 좀 약간 난폭성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삼국지 14는 막 난폭성 엄청 올라가가지고. 대안이다스. 이치안가아리마스. 상업을 장료도 들어가 같이 나 개간 같이 하자 우리. 개간 같이.
서로 향상시키는 사이가 되었다. 왜 그러지? 표정이 어둡다만? 낭자군을 해산할 거다. 해산이라고? 그대를 만날 수 없게 되지 않는가? 이각공에게는 신세를 적기도 하고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어.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말하마. 갔어요. 그리고 농촌 전문 같이 즐기고. 이거 오하츠니 오메니 가카루. 왜 이렇게 많냐? 기케 장안이라서 그런가? 고토와리 이타스. 나니? 아. 아 공명 당했어. 이거 오하츠니 오메니 가카리마스. 이런 거를. 얘 도망가지 않았나? 마타노 기카이토 사세테 くださ이. 걔가 같이 하자. 야 이거 미쳤다 이거. 33 올라와. 도모리 하게모. 걔간 땡겨 같이. 오케이 상생. 와, 걔간 땡기니까 팍 올라가네. 되게 쉬워. 오 만났어 성황. 누가 둘째야? 쭉쭉 올라가요. 매력 15에서 17 됐어. 말이 돼? 이렇게 많이 올라도 돼? 몇 살이야? 27. 몇 살이야? 23. 서왕이 둘째네. 장녀가 막내고. 자, 교류해요. 그래서 교류할 거 해주고 올려주고 서왕도 올려주고. 오케이 쭉쭉 올라가. 그리고 체험 한번 방문. 아 이제 담화를 거절하려나? 기증하자. 서적 기증하자. 호의가 돼 지금. 오케이. 담화하면 해주겠나? 아 해주네. 해줘요. 오! 공명했어! 또 공명해버렸다! 아 나 혹시 나 이거 관심 있을지도? 나 서적만 딱 필요 관심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생연분이지? 나는 무구 보물 술에 관심 있고 체험은 서적에 관심 있고 나는 통솔 무력에 관심 있고 체험은 지력 정치 매력에 관심 있고. 대련도 해. 受けたまわり 가네마스. 토론도 해. 私で よろしければ. 오케이 토론도. 理解できる. 喜んで 拝見しますわ. お考えください. 아니. 4,5 들어오죠. 4,5 들어오니까 3을 하나 남겨놓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아니면 3,3 쓰고 4,4 써도 돼. 3,3 쓰자. 확실히 이기자. 3,4는 안 돼. 줄줄이는 3개는 써야 돼. 아니 2,3,4 2,3,4 2,3,4 2,3,4 다음에 5니까 5 어차피 쓸 수 있잖아. 이렇게 하고 필살기 쓸 2, 3, 4 쓸까? 필살기 써. 아마트 기대 오래. 와. 아마트 따라가 오래만 여인이다. 그냥 할 걸. 필살기 여기다 써버렸네. 2, 3, 4, 2, 3, 4, 2, 3, 4, 2 버려. 오케이. 2 버리고. 1, 1, 오케이. 1, 1 있죠. 1, 1 있고 이렇게 있고. 비기면 필살? 오케이. 개 효율 높였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5-5
아니 반피 깎고 시작하니까 어이가 없네. 그래도 화기애애했죠? 어 동백이 かしこまりました. 동백이 반가워. 어 동백이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공명했다. 동백이와 공명했다. 이거 이렇게 공명해도 돼? 이렇게 공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상사의 손녀인데? 전 상사의 손녀인데? 공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쫓아와. どうした? 構わ 사냥 또 해야죠. 失礼いたす. 젠장! 장녀 난 네가 좋다. 요크소 오코시니. 뜨거워지고요. 어 체험이 딱. 딱 이 그건데. 신뢰. 감사이다시마스. 담화. 어 동백이 좀 약간 동백이 약간 빡대가리 아니에요? 동백이 빡대가리 아니야? 어 동백이 조금 빡대 나랑 붙으면 되겠다 얘. 얘는 약간 나랑 티키타카가 되는 스타일. 체험은 나한테 없는 걸 채워주는 스타일. 기증하고 감사이다시마스. 담화하고 어! 공명한다! 공명한다! 공명! 그리고 토론 가. 마지막 토론하면 딱 개필 수 있겠다. 47 화술. 내가 조금 부족한데 이거 피지컬로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오케이. 3, 4. 이거 할 수 있는 게 1, 3, 4밖에 없거든요? 그쵸? 다음에 3 들어오니까 1로 버리면은 2로 가는 게 좋은데 3, 4로 가면은 아니 이게 스트레이트는 3개 이상 해야 돼. 같은 숫자는 두 개만 해도 돼. 여기 3 했는데 4가 터진다? 곤란하죠. 2? 여기서 2 버릴까? 근데 2, 3. 2, 3 연결고리 있는데? 2 버리자. 아, 3. 자, 이거 두 개. 그러면은 요거 하면 이기죠. 그쵸? 다음에 3 있고. 그죠? 오케이 개패고. 자 그러면 3343 4433 44를 여기다 쓸까 얘가? 44를 쓸까요? 여기서 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5가 다음에 들어오니까 5를 필살기 할 때 굳이 안 써도 되니까 33 필살기를 넣고. 그치 이거 필살기 안 했으면 졌죠. 이거 여기서 패고 다음에 5로 패죠. 여기서 5, 아 3, 2, 3 얘 3, 3, 3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서 5, 5 못하거든? 근데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맞아주고 다음에 5, 5로 패도 돼. 아니다 5, 5 하고 다음에 2 들어오는 걸로 두 번 노려줄 수밖에 없다. 오케이! 나 5였어도 졌어. 어차피 여기서 이거 어차피 졌어요. 와 동백이 다음에 떠 너. 와 동백이 보물 더럽게 밝혀. 다음에 떠 너 진짜. 하이 오 점령. 오 공주. 오 장초.
확장하는데요 다들? 장양 원술 이시다이진에 고사이마스. 아, 다 확장하기 시작해 애들. 보고します. 진출하려고 하는데 여포가 막고 있어가지고. 감사いたします. 아리가타키 시아와세. 모노도모. 등용. 오, 가고 있다. 이가. 기사이노 미나레도. 모시아게. 오효. 이고. 스만나. 우효. 화음 이제 고생했다. 지력 97짜리 들어왔다. 다음. 시카토. 나카나카 야루. 인정이지? 가우는 인정이지 니네. 화음 너 인정하고 가야 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상대. 나한테 그 필요 없잖아. 해남자. 배신 안 할 것 같은데 주지 말자. 진진 좋다 진진. 진진 데려와. 오케이 진진. 삼국지 게임 할 때 원소 쪽에 맨날 진진 나오잖아. 사원 좋은데? 사원도? 매력이 높은데? 사원도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첩보? 확장하려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죠? 군사 출진 확장해. 너 안되겠다. 여기서 여기 확장해. 그래 곽사가 가라. 그렇죠. 우리도 확장해. 좋다. 세 개. 다시 그 인사 임명 이동. 여기 배치해줘. 여기 쳐들어올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무장 세 명. 이쪽으로 한 줄 더 넣어주자. 능력 정치. 정치 좀 높은 애들. 4일 단의 맹달. 맹 시리즈 여기까지. 맹 시리즈. 일로 가. 이가 承知しました. 일단 그리고 이동. 다섯 명밖에 없어. 여기서 무려 서영 장제 건조 정치 화흠 분배 완벽하다. 분배 완벽하다. 분배 완벽해. 이치양가 첩보해. 가시고맙다. 첩보해 첩보. 4만 명. 어? 그치 원술 여기 지금 손책 있어가지고 쉽지 않지. 나 빈땅 뭐 여기 빈땅 너무 많은데 얘네? 개꿀인데? 어? 개꿀이야 이거. 돈 이거 어떻게 저 줄 수가 없는데? 오 키키 그다사레 대응 이타스. 어? 이거 어때?
여기 체험까지 넣어서 더블 데이트 어때? 더블 데이트 해야겠다. 아싸. 나 이거 봐봐. 아, 뭐가 연이전이 이렇게 자꾸 터지는 거야. 아 조조 황건적 아군 삼아서 전력 강화한대. 지만 좋은 거 나오고 나는 좋은 이벤트 하나도 없고. 아. 어떻게 청주 황건 나도 하고 싶다. 頼めませんか? 나도 즐기고 싶다 청주 황건. 나는 곽사랑 싸우는 이벤트밖에 없는데. 와갔다. 아. 방금 하우돈이죠. 눈 있는 하우돈. 눈 있는 하우돈이요. 이거 애들이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네. 포신공을 잃게 될 줄이야. 이대로 싸움을 계속해도 상황은 수령에 빠질 뿐인가? 황건의 거대한 힘을 내 것으로 삼고 싶지만. 황건 대표가 왔어요. 황건 대표야? 얘가? 황건 대표 왜 이렇게 다 나눠줬나? 애들? 형사 나눠줘. 황건 대표 왜 이렇게 없어? 오케이. 우리 백만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먹을 거에 좀 관심 없네. 아니 이 정도 배고픈데도 힘을 이 정도 이렇게 잘 싸우면은 밥을 잘 먹으면 얼마나 잘 싸운다는 거야. 그래서 청주 황건이구만. 배부른 청주 황건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밥 준다니까 합류했어. 정예를 선발해 청주병이라고 이름 짓고 아군에 편입시켰다. 이무의 힘은 여기서. 아 그래서 조조가 세구나. 포신군 멸망. 소패 병사가 5만 증가. 소패 군량이 10만 증가. 공적 상승. 포신 사망. 문명 상승. 아니 지도가. 아 아니 조조는 좋은 이벤트 있고 나는 시장 즐겨볼까요? 여기 다 있는데? 그냥 아저씨가 발생 원하는 것만 원하는 시기에 발동할지 안 할지 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삼국지를 별로 안 해봐서 질문드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 하기엔 섭섭하잖아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섭섭해요 안 해요? 섭섭해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보물 줘야 돼. 선물 예고 완료. 캬 이쁜바라 역사. 아 또 공명한다. 돌숭이 도민지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공명한다. 동백과 공명한. 누가 먼저 공명할 것인가. 지금 3대1? 3대1이야 체험. 너 공명 안하면 동백이랑 공명한다. 나 아, 와 공명한다. 어 체험하고도 공명한다. 3대2 3대2 공명한다 이거. 오케이 이 정도 공명했을 때 시장에서 더블 데이트.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 뭐지? 일하는 거 시장에서 일하기 해야 되는데. 오! 너 3대2 상황에서 혹시 3대3 공명? 3대3 공명하나요? 오! 시작할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이니라. 손재 한 구절이지. 전쟁은 정해진 형세가 없고. 영감은 갑자기 끼는 거야 우리 데이터하는데.
영감 가. 요이ですか? 아, 왜 영감하고 놀아? 나랑 놀아. 지하의 현인이란 저런 분을 가리키는 거였겠죠? 뭐야? 오, 열변 습득했다. 좋은 거네. 우호의 증표를 기증해 유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오! 공명했다! 오호호호! 오호호호! 3대3 공명! 야, 이거 알 수 없게 됐어. 사실 3대1이라서 동백이 우세하다고 생각했는데 체험이 갑자기 연속 공명으로? 야, 이거 체험부터, 체험에게 기회 주겠습니다. 체험부터 위에 있으니까. 자, 이거도 기증. 5호의 증표. 경혜야, 이제 잘 들어주십시오. 아, 또 주고. 여기서 공명. 아, 이거 의형제가 될 것인 청원. 청혼. 하이. 하이. 야, 나를 지탱해줬으면 하네. 나와 혼례를 올리지 않겠는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 배우자. 체험한테 배우자. 와, 배우자. 근데 3명까지 돼, 배우자가. 근데 공명 그냥 해버렸네. 자동으로. 동백? 동백 괜찮겠어? 아, 조금 느려, 이게. 실내 차는 게. 이벤트가 없어가지고. 오! 4공명! 오! 상생임으로 판명. 어, 상생으로 돼버렸어. 오, 서로 관심. 아, 공명 몇 번을 하는 거야, 공명. 야, 이거 너무 공명이 너무 강해요. 너무 많아요. 시장, 여기서 다 같이 이 네 명이 상업을 같이 즐긴다면 미쳤다. 상생 4인방과 내가 5인이 같이 롤을 즐긴다면? 시장 롤? 오! 연계! 오! 오! 10이나 올라갔어. 야. 시장 5인 큐, 이거 미쳤다. 이게 이런 게임이구나. 이게 이런 게임이야. 벌써 행동력이 바닥나버렸어. 놀다보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 오! 아. 응? 아, 가야 되죠. 오! 공명, 이거 공명이 계속 터지니까 이거 미치겠네. 이거 공명 이 정도로 터져도 되는 거예요? 내일? 내일은 선생님 오세요. 그 경일형 선생님. 띵해 진짜. 도파민 너무 너무 강해요. 여러분들은 삼국지 8 리메이크 하지 마세요. 너무 공명합니다.